갑자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을죽일죽. 이거 가면 갈수록 짧아지는 거야. 오늘 을죽일주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을목, 월지별 을목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월지별 을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 챕터가 좀 틀려. 다음 주 월지별 을목은 좀 이렇게 궁통 개념이지. 궁통 개념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월지별 을축은 이제 격국이라든지 십성이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뭐 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모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그냥 일주론입니다. 그 예전에 강의한 거 보니까 예전에 십성 해가지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십이운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지장간.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뭐 신살, 그 다음에 뭐 다섯 번째 기타 신살 가지고 이렇게 강의했더라고. 이렇게 강의해 줄까? 이렇게 강의한 거는 보면 돼. 옛날 강의한 거 아주 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을축일주 이제 이런 이제부터 이제 육식갑자는 뭐냐면 연구하는 거야. 이 을축일주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이제 그런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 것인가? 이걸 봐야지. 그러기 전에는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육식갑자의 시작이 갑자잖아요. 네? 60 갑자 시작이 갑자 일주부터잖아. 이건 이제 기운이 그런 거지. 천간의 기운은 맨 처음 선두 갑이 먼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자는 동지에서 일양이 시생하면서 그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합쳐져서 이제 60 갑자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 다음에 을축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시기가 태양이 뜬 시기야. 태양이 이제 막 떴으니까 이게 장생이잖아요. 병화 입장에서 임목이 장생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1년의 시작을 뭐라 그래? 입춘부터 하는 거잖아요. 그 인이라는 게 그런 시작이라고. 인간의 시작. 네? 병화가 뜨면서 뭔가 색상계가 생기는 거지. 어둠에서 뭔가 보여지는 모습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게 뭔가 보여지는 모습인데 여기는 해 뜨기 전 새벽 시간으로 쳐도 이건 밤이잖아. 그죠? 안 보이는 개념이 안 보이는 개념이라고. 태양이 아직 안 떴으니까. 어두운 개념이죠. 그럼 정신적인 개념도 되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날씨로 치면 어떤 거야? 춥지. 그런 글자라고. 그러니까 갑자가 먼저 뭔가 어떤 기상이라든지 이런 뭔가 조짐이 보인 거야. 조짐이 보여가지고 마치 우리 인간의 탄생을 놓고 본다면 이 병인의 인간이 탄생한 거고 살아가는 모습인 거고. 그럼 그 전 단계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을목을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인간도 되고 생명체도 되고. 그죠? 그 생명체가 어떤 거야? 아직. 축에 놓여 있다 이런 거지. 축이라는 글자는 어떤 겁니까?
압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튕겨 나가려고. 우리 봄을 이제 여기서 인이 다음에 이게 봄인데 봄은 뭐라고 해요? 스프링이라고 하잖아요. 스프링이 뭐야? 스프링 튕겨 나가는 거죠. 그 튕겨 나가는 힘은 뭐냐면 축이 없으면 못 튕겨 나가. 이해되죠? 이렇게 구부려 탁 가잖아. 사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탁 가는 거잖아. 이게 축의 모습이라 웅크리는 모습. 그러니까 을목이. 알았어. 아 진짜. 축의 아닌 살기로 그냥. 삭 편집해 버려야지. 이러면서 안 한다, 나는. 그래가지고 안 한다, 그냥 놔둬.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원판은 이게 자르면 안 되겠더라고. 또 나는 또, 서비스 한다고 잘랐다가 있잖아. 그 실제 강의하는 데는 해가지고 뭔가 뭐 감췄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축이라는 곳은, 힘든 곳이지. 그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왜 저 툰투라 지역 뭐 몽골 그 뭐 시베리아 벌판에서 그 저 유목민들 있잖아. 그런 삶이 어떻게 보여요? 야, 이제 고수 다 됐는데. 진짜 보기 나름이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이나 힘들지. 그 사람들은 추운 것에 대해서 면역이 됐잖아. 그러면 어떤 거야?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생활력이 강해. 그렇잖아. 힘든 거에 면역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을축일주들은 어떻게 사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을축일주다 하면 절대 그 도태될 일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악착 같은 아주 힘들어도 버티잖아. 그럼 버티는 사람들이 뭐 조금 힘들다고 하면 어떻게 보겠어? 네가 개맛을 아냐? 그럴 거 아니야. 네가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었어? 이럴 거 아니야. 러시아라든지 옛날에 그 북방민족이 유럽 이런 쪽이 추운 데서 사는 사람들이 뭐가 발전됐어요? 문학, 정신적인 거. 사상. 그쵸? 저 남방구 저 적도 지역에는 뭐요? 그렇지. 그냥 브라질이나 뭐 이런 뭐 그런 쪽에 그 흑인들 봐봐. 그냥 할래. 흥이 있잖아. 걔네들은. 아니 뭐 랩블루고 뭐 그냥 만만디요. 완전히 낙천적이잖아. 낙천적이. 완전 틀리지. 북방민족하고 남방민족하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거 인간은 왜 사냐 이거야. 왜 이런 곳에 왜 이런 환경에 나를 이런 거지. 인동초라고 했죠 옛날에. 이거 인동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선조들은 인동초였다. 병인 뭐 이제 정묘 이러면 이제 육상 식물이 된 거 아니오? 이게 해상 식물에서 이 축이 어떤 게 경계라고 했죠? 인 이게 이게 바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올라온 거 아니오?
그 단계, 해상식물이 육상식물로 이렇게 변하는 그 단계의 을목이다, 이런 거지. 꿈도 돼, 꿈. 이런 거. 그러니까, 을축은, 첫째는 자립, 자립도 되고, 뭔가, 면역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강한 존재겠죠. 애지간하면, 그 한겨울에 핀,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 을목들이 보통 약초로 쓰이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왜 약초로 썼냐 이거지.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핑 이런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어. 희소성이 있는 거는 막 힘들고, 그 왜, 그 침량이잖아, 침량. 침량도 그게 상처 입어가지고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자체 내에서 그 뿜어져 나오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다고 그러잖아, 침량. 어떤 것도, 좋은 것들은. 그러니까 그 생명에서 죽을 듯, 살 듯 하면서 죽지도 못하고 그 견딘 그, 거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지. 시베리아의 지하 자원이 많죠. 그거네. 이 축은, 축은 항상 자원 같은 것도 돼. 근데 거기에 뭔가 뭐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뭐 하지만 그 쓸모없는 땅이잖아. 그죠? 뭐 갯벌도 되는 거고. 간척지도 되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일지자리가 배우자잖아. 저게 한번 터지면 대박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성향이, 아까 얘기했지만 성향은 생활력이 강해요, 안 강해요? 생활력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강하지. 그러겠죠? 시베리아 지역의 그 유목민들 살아가는 그런 생활력을 한번 상상하시면 돼. 그죠? 그러면 좀 인색하겠죠? 아니, 뭐가 있으면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게 있어. 근데 말하는 건 어떻게 돼? 살인상생 같은 거잖아. 편제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응?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자기 실속은 체린다는 거야. 아까 아침에 저 청담생한테 물어봤어. 울축일주 어때요? 딱 물어보니까. 내가 아는 일축일주가 있는데, 그 배추를 막, 막 김장 마냥에 담글 때 있잖아. 배추가 막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를 건대.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기 저 배추 김장 담으면 가져가세요. 일단 얘기를 해놔. 와가지고 일 실컷 시켜가지고 이 김장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덜어서 주는 거야. 그게 일찍. 아, 그건 나쁜 건가? 아니에요. 본성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을축은 항상 심각한 거야.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얼어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그런 거고, 배우자로 들어가 보면, 이게 경금입니다. 그죠? 축에. 그지? 뭐가 임묘되는 거야? 경기정이 다 임묘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식신이 임묘되고, 정관이 임묘되고, 어떻게, 재성도 임묘되는 거란 말이야. 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야? 임묘된다는 건 내가 굶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축, 어떻게, 쌓아 모은다. 꼬불쳐 놓는다. 금고 속에 집어 넣는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거 이런 거 잘 들어놔야 돼. 적금 뭐 이런 거.
빈다는 것도 되잖아. 그러니까 배우자성이 임묘된다 이거야. 그럼 배우자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약해. 그러면 약하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니 또 배우자 복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약하다는 그 기운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러면 축의 글자에 맞는 직업성을 가지면 되겠죠. 밤일을 한다거나 어? 연구를 한다거나 그죠? 요즘은 축이라는 거는 안 보이는 쪽이니까 뭐 종교 쪽에 일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밤에 일하는 거. 축이니까. 그러니까 이 자축기며 이 시간 중에 제일 조용한 게 어디야? 축이잖아. 자축 뭐 이렇잖아. 그러면 직업성이 그 배우자의 직업성이 어떤 직업성이 막 이렇게 막 나대는 직업성이 아니잖아. 그럼 나대는 직업성이 아닌 사람 중에 제일 무난하게 살 수 있는 거 사람 많이 상대 안 하고 연구 그죠? 어. 뭐 종교 뭐 이런 거를 그죠? 그 다음에 소의 물상을 응용을 해보면 어떤 거야? 변화가 무쌍한 직업이 아니라 늘 반복적인 직업 이런 것들이지. 네.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지장간에는 어떤 게 있어요? 개신기가 있잖아. 그 요 패턴은 재생 살의 부분이잖아. 살이단 말이야, 살. 그러니까 이 축이 고요하게 재생살 해버리면 어떤 사람이야? 움직이지도 않고 재생살 시키는 남편이라든지. 그 어떤 사람이야? 백수잖아, 백수. 능력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축을 가진 사람이 남편이 막 설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리고 이 을축이 여자 사주다 하면 이 을축하고 결혼한 이 남자가 그 힘이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더라니까. 여자는 이 남자를 좀 무시하고 막 이러는데 얘는 착해. 남자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아니 남자가 조용하면 무능력한 거잖아. 그리고 어쩌다 한번 또 사업했는데 재생살로 망한 것도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살인상생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그지? 그러면 내가 산업전선으로 나가야 되잖아. 성냥팔이 해야 되잖아. 추운 겨울에 성냥사세요 해야 될 거. 아까 한겨울에 그 저 유목민족 같은 자생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남편이 뭔가 잘못되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돼? 가만히 그냥 넋 놓고 있겠어요? 아니라니까. 생활력이 강하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결국은 먹여 살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 남편이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런 패턴이라고. 아우, 저 왼수. 하면서 이제 데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편인 편관 편재 뒀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동초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을목이 양권 글자잖아. 양권 글자인데 지지 글자는 어떤 거예요? 음권이죠. 그런 부분에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는 거지. 음권을 이해하고 양권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지. 뭐 간단하게 놓고 보면 지지로는 이게 화가 들어와야 되겠죠. 이걸 해결하려면이. 천간으로도 마찬가지야. 평화에. 지지로는 사화 같은 거.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글자는 봐라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요런 글자가 들어와야 어떻게 배우자 인연이 좋은 인연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만약에 이런 글자가 왔다. 이런 글자도 배우자가 들어오는 거. 이런 글자도 배우자가 들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배우자가 더 좋아? 이런 배우자가 더 좋아? 그게 운이야. 배우자가 언제 들어오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럼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몸이 이제 따로 노는 거지. 을목은 양권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해 뜨지? 이러는 거잖아. 근데 몸은 그런 거 쪼그라. 몸이 답답하겠죠. 내 몸이 일지가 내 몸도 되잖아. 내 배우자도 되잖아. 배우자 답답해하겠죠. 내 몸도 답답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이 냉랭한 이 축토를 어떻게 해줘야 돼? 아예 그냥 꽁꽁 얼어가지고 종교인으로 살든가. 아니면 이거를 대표줄 남자를 만나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을축일주들이 그 첩들이 많아요. 편제니까 돈은 필요하고 생활력이 있잖아. 그러면 일거양득 아닌가? 즐기기도 하고 돈도 받고.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살아가는 그런 응? 축이니까. 그죠? 놀이방 도우미도 많겠죠. 뭔가? 아니면 아예 정신적으로 가는 거예요. 응? 축이라는 글자는 항상 영적인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응.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남자이니, 이런 여자이니 그 온전히 붙어 있는 형태는 좀 불리해. 근데 예전에 강의한 거 보면 이제 저승사자가 수시로 점검하러 온단 말이야. 호구조사하러 온단 말이야. 응? 만약에 이제 같이 살고 있다 하면, 저 없어야 되는데, 누구요?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저승사자 딱 왔을 때는, 몰라요. 괜히 왔네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응? 아니면 어디 저 오기 전에 숨어 있든지. 주말 부부라든지, 그쵸잉? 좀 떨어져 사는 패턴. 그 다음에 남편이, 배우자가 아주 조용한 일을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겠죠? 조용하게. 셔터맨도 될 수 있어, 셔터맨. 그쵸? 그 유목민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낮에 남자들은 사냥 가잖아. 그런 삶을, 그러면 주어진 사냥에 주어진 여건을 그걸 가지고 이제 다 이제 만들어 먹고 막 옷도 만들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 그런 그러니까 초기 인간의 문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초기 문화 단계에서 뭔가 악착같이 살아가는 거 있지.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을축일주를 결혼하기 전에, 만약 여자가 결혼한다 하면, 그런 거 있어. 옛날 그 무속적인 어떤 그런 패턴으로 보면, 그 조상한테 허락 맡아야 돼. 여기가 이제 냉한 거죠. 냉. 냉하니까 자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게 편제니까 액땜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려보는 거냐, 하체가 얼어보는 거잖아. 이 마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움직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고뇌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어떤 삶의 지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어떻게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신적인 연구도 할 수 있다. 그죠? 정신적 상담이라든지, 그죠? 의사가 된다면은 이제 정신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배우자하고의 어떤 그 행복, 어떤 기대, 이런 것은 좀 약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가 아니야. 예.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조용한 가족이 돼야 된다.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그런 구조여야만 한다. 만약에 우리가 궁합을 봐줄 때도 어떤 거야? 그런 패턴으로 염두에 두고 봐줘야 되겠죠. 그런 거지. 이게 신살로는 어떤 거예요? 을목이잖아요. 을목이면 을목은 뭐야? 병, 무, 을이니까 그러니까 인옷을 운동하는 거죠. 그럼 인옷술의 앞 단계니까 사유축이죠. 이 전 단계는 뭐 해묘미. 그죠? 그러면 이 을목 입장에서 이 축은 앞 단계의 화개살이다 해가지고, 아예 앞 단계의 이제 끝자리다. 이건 뭐예요? 천살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반환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그 내가 그 육식갑자 일지론 보면 아주 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면서 다시 또 뒤로 가가지고 육식갑자 일지론을 한번 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천살이라고, 천살. 천살이면서, 12 운성으로는 쇠지죠, 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쇠지는 노려는 거잖아요. 그죠? 12운성으로, 제왕 걷는 거니까. 거기에 추계라는 어떤 게 있으니까 어떤 거예요? 오히려 속이 드러나지 않는 패턴. 그지? 그걸 암중 모색이라고 하잖아. 쇠지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 천살은 극복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을축일주가 만약에 배우자를 만났다. 죽으나 사나 살아야 되는 거야. 천살이니까. 그 천살 걷어내면 돼, 안 돼? 응? 네?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을축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잘 생각해 보라고. 지금 병인 해가지고, 이제 이 지상세계에 나온 게 아니라 태양이 뜬 전이잖아. 그럼 이게 정신적인 부분도 되지만, 그러니까 을축은 천살도 꼈지, 예? 그 지장 간에 살인, 저 재생살, 살인상생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 글자 자체도 어둡지, 춥지, 아이, 또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게 내 주관대로만 행동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 시베리아에 그 주어진 여건에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을축은 이게 또 곡각도 돼, 이게. 그러면 배우자가 뭔가 또 살짝 이상이 오거나 막 이러기도 해요. 막 그러면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는 거. 이런 걸 모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럼 그거 받아들이려면 뭔가 의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종교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지, 이 을축은. 미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막 보험 같은 거라든지, 적금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걸 해줘야 된다. 근데 좋은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굶지 않는다. 악착같이 잘 산다. 그게 아무 그러니까 큰 것 같지가 않잖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게 면역력인 거야. 그러니까 얼추일주 만나면 절대 내가 저 산입에 거미줄 안 친다는 얘기야. 얼추일주는 이런 거 있잖아. 막 그 뭐 공주과가 탁 해가지고 뭔 일 벌어지면 딱 넋 놔버리는 애들도 있잖아.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 든든한 거지. 배우자 입장에서 내가 남자다. 여자가 얼추일주다. 놀아도 돼. 왜? 놀아도 된다니까. 그럼 어우 저 인간 저 인간 하면서 자기가 팔자라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배우자가 저 배우자 매겨 살릴 팔자. 그거. 근데 이게 배우자 덕을 보는 사주도 된다니까 이게. 을축이 자원이 많잖아. 동토에는 지하 자원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사는 팔자다. 을축은. 그런 겁니다. 장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축이라는 거는 비축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잘 밝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야. 응? 꽹꽹 얼려보면 그냥 포기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늘 내가 이게 화의 기운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그럼 여자 같은 경우라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뭔가 화기운이 와서 풀려야 뭐 결혼을 하든지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연애를 하는 것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을축일주는 남편보다도 남자는 있어야 돼. 결혼을 했어도 그런 유혹에 빠질 확률이 높. 이제 그 육식갑자를 하는데 저번에 갑자일주를 했잖아요. 갑자일주를 하면은 요 갑목의 조후, 조후론이라고 해야 되지. 그거는 이제 뭐 갑자도 해당되고 뭐 이제 앞으로 갑술도 해당되고 갑인도 해당되고 하는 조우룬이 이제 갑자 일주니까 그때 시작하는 거고 이제 을축이잖아요. 그러면 을목에 조우룬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그 이쪽 맨 이쪽이지 육식갑자. 이 육까지 계육까지. 그러니까 술해 공방이잖아요. 요 계육까지 할 때 갑목의 조우론, 을목의 조우론, 병화의 조우론을 한단 말이야. 한 시간이 되든, 그게 두 시간이 되든이. 상당히 중요한 거야, 그게. 조우론이. 그래서 오늘은 을목의 조우를 할 거란 말이야. 제목이 이제, 을목. 이건, 조우론이지. 그러니까 이 조우론이라는 거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자월의 을목, 축월의 을목 어떠냐 이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궁통에 나와 있는 조우론도 있지만 그건 너무 막연하고 그 내 조우론은 일단은 음권 양권이 들어가 있어. 그죠? 음권 양권의 개념. 이게 들어간 조우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음권 양권이 이제 천지통보에 해서 이제 예전에 이제 강의를 했는데 이게 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숫자로도 설명이 돼요. 이 음권 양권이 여러분.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죠? 응? 이렇게 가는 거야. 기토, 이거, 임수, 정화. 여기 뭐?
그렇죠? 신기하지? 이게 여기 이게 아무 어떤 그 이론의 근거지가 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온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0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불가에서 얘기하는 공이잖아, 공. 공에서 무국에서 태극이 생기는 거죠.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 그게 그 일임수. 이게 우주란 말이야. 이건 태초,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이건 빅뱅이 일어난 거잖아. 그죠? 그 빅뱅에서 이제 온기가 더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빅뱅의 과정이야, 이게. 팍!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지. 그래서 별이 생긴 거야. 그죠? 이제 별이 생겼는데 이제 이건 뭐야? 지구가 생긴 거예요, 지구가.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난 거 아니야, 이게. 선천, 후천. 쉽게 얘기하면. 요게 우주가 형성이 됐다면 이게 인간이 태어난 패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양권은 뭐예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관계, 인간 관계. 그지? 그럼 그 관계에서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게 어디라고? 여기. 이 이치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야.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죠? 그러면, 자, 이 을목일간 어디야? 양권이죠. 그죠? 양권이라는 거야, 양권. 그래서, 양권은 기본적으로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패턴, 삶의, 사람들 간의 관계성이라든지 단체적인 어떤 그런 중심의 어떤 논리다, 이런 거지. 부부로 치면은 어떻게? 남자의 역할이고. 그지? 음권은 여자. 그러니까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남자가 양권적인 역할을 잘하겠죠? 그러니까 음권이 더 중요해요? 양권이 더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개념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을목 일간의 조우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어. 다른 일간의 조우론보다. 을목은 뭐라고? 사람이잖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이 조우론이. 하다못해 을목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면 계절을 알아야 되겠죠? 그 계절에는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인간이 어릴 때 내가 어떤 모습이고, 자라서 어떤 습성이 있고, 그전에 어릴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공부잖아, 공부. 잘 안 하면 회사 다녀야 되고, 그죠? 회사 어느 정도 되면은 내가 성공해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되고, 안정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그게 계절에 따라. 그게 인간이다, 이거지. 예, 그 조우론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양권의 개념에서 이 을목은 무엇보다도 제일 을목이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을목이 살아가는데,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없으면 꽝 돼. 우리 을목이 사람이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일어나? 해 뜨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그만큼 병화를, 그러니까 사주에 을목일간인데 병화 있으면 일단은 반은 해결된 거야. 물론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조건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만,
이 병화로 인해 가지고 이 을목이 이제 해가 뜬 거잖아요. 해가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건데, 긴 인생으로 보면 해 떴다는 거는 내가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뜻이잖아. 인간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필요한 게 이게 있어야 되죠. 수생목은 뭐? 배우는 거. 그죠? 어, 그러니까 자, 을목이 병화 있으면, 수가 있으면 수생목 하겠죠. 목적이 되는 거야, 이게. 병화가. 병화가 있는 상태에서 을목이 수생목 했다는 거는 어떤 거야? 태양이 떴는데 나무가 물을 빨아들였던 거죠. 그러면 자라겠죠. 그런 형상이야. 그러면 나무가 어때 보여? 을목이? 잘 자란 거잖아. 잘 자란 거죠. 어. 병화가 있는 수생목은 외모가 잘 생겼어. 잘 자랐다. 그죠? 거기에 조금 더 잘 생기려면 갑목이 있어야 돼. 이게 어떤 위치예요? 갑목이 있으려면 있다는 거는 생기도 되고, 어, 크게 보면은 이게 갑목은 기둥이라고, 이게 저 나무로 치면, 응? 줄기잖아, 줄기. 그죠? 이렇게 뻗어나간 게 가지잖아. 이게 을목이고 이게 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줄기가 없는 이런 화초라든지 이런 것도 뭐 이제 병화가 있으니까 꽃을 피운 거잖아요. 그죠? 이쁘다 이거야. 근데 요 모습은 어떤 거야? 요건 그냥 이쁘기만 한 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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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멋있어 보이는 거야. 이해되시죠? 이 갑과 을의 관계는 항상 그런 거야. 아니,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갑은 뭐냐 하면 그냥 사주에, 물론 이제 그 귀신도 있지만 대부분 을목, 병화, 갑목 있으면 정말 잘생긴 사람이야. 그리고 잘생겼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 갑은 빽이야, 을목에. 생기도 된다고 했죠? 어, 도와주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어, 음양, 그, 오행이 같잖아. 비겁에 눌리죠? 그럼 인덕이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겁재라 가지고 재를 기존 이론에 그러면 안 된다. 어떻든 내가 불리하거나 뭐 할 때 어떻게 돼? 기둥이 돼주는 성분이죠. 회사로 치면 어떤 거야? 오너야. 내가 오너라고. 상전이고, 그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 여기서. 이게 내 백이잖아. 이게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온 거 아니야. 그죠? 이걸 응용해. 을목이 빌빌 노는데 갑목 운이 왔다. 올해는 귀인이 찾아오는 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년에 그러겠네, 내년에. 그런 거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괜히 이상원 쪽으로 해가지고 내년이 뭐 궁금증제 돼가지고 뭐 좋다 이런 식으로 판단 내리지 말라. 나쁘다 이런 게. 그러면 갑 입장에서 을목은 뭐야? 아니 을 입장에서 사장 이름이에요. 그럼 사장 입장에서 을은 뭐야? 직원이네. 그렇게 보시라는 거야. 네? 그렇게 보시라. 그리고 을 입장에서 갑은 사장인데, 의지하는데, 나의 전부도 돼요. 막, 을목일주가 시에 갑목이 있다. 이건 뭐예요, 자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한다는 건 누구를 위하는 거야? 갑을 위하는 거죠. 그러면 을 입장에서 갑은 뭐야? 부모, 자식. 형제 같은 존재다.
악마? 왜 그러냐? 여기서 음권양권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을목은 어떻게? 유교 사상이라고 했잖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든지 을목이 더불어 사는 세상, 을경합, 관성합, 그게 양권의 모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이 갑이라는 자체는 내가 살아가기 위한 주변의 나의 어떤 저 육친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외면하고서 살 수 없겠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게. 을목 입장에서는 갑 입장에서는 어떻게 을목을 어떻게 내가 책임져 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부모라고 하면 갑 입장에서는 자식을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야. 사장 입장에서는 직원 책임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논리가 된다는 거야. 을목이 갑이 있다는 건. 잘 자랐다. 이거 외모만 어떻게 잘생긴 게 아니죠? 수생목 했으니까 뭐야? 지적인 거다. 지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을목일간이 병화가 있으면 사주에 수가 있으면 수생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을목일주가 수가 있는데 병화가 뜨면 공부한다는 뜻이야. 외모도 이뻐진다. 잘생겨진다는 뜻이에요. 운에서. 왜? 어릴 때 막 꾀죄죄했던 인간이 한 몇 년 후에 딱 보니까 어우 왜 저렇게 달라졌어? 수생목, 목생화 한 거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을목 입장에서 이 병화의 역할은 자, 수생목을 시켜준다. 1번. 2번. 그렇죠? 병화가. 을목이 병화가 있으면 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화극금. 그리고 이 병화가 금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할 일이 생기는 거야. 꽃이 열매를 보면 어떻게 돼? 열매를 맺히려고 하겠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금으로 이 을목이 뭐 다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막아주겠죠. 그게 화극금이야. 막아주면서 뭔가 좋아지는 거잖아. 개념이 그렇죠. 어렵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을목이 병화가 있는데 금이 있으면 정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틀려. 상관이 관사를 본 거잖아. 그 어떤 성격? 식상이 관사를 보면 어떻다고? 정의롭다. 했죠? 바꿔주려고 한다, 고치려고 한다. 그죠? 정의롭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을목이 병화를 보면 일처리 능력이 뛰어난 거야. 화극금을 해주니까. 이게 화극금이라는 개념만 생각하시면 안 돼. 금이 있으면 태양이 뜨잖아. 그럼 열매가 커지겠죠. 그것도 화극금이야. 나쁜 쪽의 화극금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을목의 상관경관은 어떤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렇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항상 우리 양자역학을 배우는 거라니까, 여러분. 근데 그 느낌을 보란 말이야. 똑같은 상관경관이라도 을목의 상관경관은 어떤 거야? 그 금 입장에는 참 도움이 되는 말을 많이 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 팩폭이라고 그러잖아. 팩트를 날린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화가 강하면 굉장히 심해지는 거고. 근데 인성까지 뭐 있는 상태에서 상관 경관하면 그건 진짜 교육이 되는 거야. 컨설팅이 되는 거고.
어드바이스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지. 금을 처리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십성으로는 이게 잘못된 꼴을 못 보니까 내가 정의로운 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자, 을목은 뭐가 필요해? 수생목 하려면 이건 계수가 필요한 거죠? 그죠? 화극금 하려면 이건 뭐가 필요한 거죠? 그죠? 3번. 화생토. 이건 뭐가 필요한 거야?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뭐가 빠졌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아, 이거 어쩐지. 예. 화생토는 이게 무슨 능력이야? 십성으로는 상관생재죠. 상관생. 그럼 무슨 능력이야, 이게? 뭐냐면, 적응 능력이야. 그죠? 환경 적응 능력이죠. 을목이 태양이 떴어. 무토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무토에 쫙 번지잖아. 어떻게 번져? 잘 적응 능력이 되겠죠? 그 개념으로 뭐 이거 그냥 뭐 화생토면 이거 적응 능력이 뛰어다 이렇게 애우지 말고 그걸 상상을 하시라니까. 무토가 을목이 있는데 무토가 있으면 넓은 영역이 있는 거니까 이거 을목이 뛰어놀 환경이 능력을 펼칠 이 환경이 어떻게 넓은 거죠. 무토가 있으면 넓은 거고 기토가 있으면 또 넓고 좁고를 떠나서 기토가 있으면 어떤 거야? 알찬 거지. 온실을 만들겠다는 뜻이잖아. 기토를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을목 입장에서 기토는 편재란 말이야 또. 그럼 이게 정재 개념하고 좀 틀려지잖아. 무토가 왠지 편재 느낌이 들죠. 을목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 넓으면서 정재 기질이 있는 거고 을목은. 을목은 정재 기질이 맞다 이거야. 편재는 좁은 땅에서 최고의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가요. 을목이 기토를 보면. 여건이, 환경이 그렇잖아. 기토라는 여건이 있으니까. 여기서, 단위 면적당 최고의 효율성을 따지려고 하겠죠? 기토는. 그런 패턴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이 병화가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이 태어나서 태양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열매가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다는 개념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이제, 하셔라. 여기서 그러면 음권도 한번 들어가 볼까? 그건 준비 안 했는데. 그러면 자, 정화. 그 다음에. 뭐요? 임수. 그 다음에, 신금. 그 다음에 기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을목이 이제 밖에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습인 거고, 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요게 어떤 받침을 해주느냐, 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화는 을목을 어떻게 돼요? 습을 빼버린다고 했잖아. 그러면 을목이 정화를 본 사주는 금을 상대하기 위한 정화잖아, 저게. 목을 키우기 위한 정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내가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뜻이야?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뜻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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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런 개념이고,
이 지금 요 개념은 봄, 여름에 잘 쓰이겠죠. 춘하에 잘 쓰이는 거란 말이야. 동지부터 하지까지. 오케이? 그 하지에서 그 뭐 가을 요 텀이라든지 요런 텀은 그때그때 틀려요. 음권 양권의 지지가 묘부터 유까지잖아. 그죠? 근데 이제 큰 틀로는 동지부터 하지란 말이야. 그러면 그 하지하고 그 묘 사이에 갭이 있잖아. 그걸 그때그때 잘 맞춰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계속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글자는 을목이 언제 필요해? 이 글자는 겨울에 필요하다. 하지부터 동지까지 살 때 필요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지가 지나고 열매가 이제 크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야? 열매한테 단맛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화극 금 어떤 거야? 상품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가을에 열매가 열리면 유통시키는 거죠. 파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를 재련해 가지고 완전한 상품을 만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야? 이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가 그 노지라고 그러는 거야. 야생. 요거는 기토가 들어갔다는 거는 기토는 반드시 인공이에요, 여러분. 사람 손이 탔다는 거야. 기토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수원에서 열린 열매다 하면 이거는 뭐야? 상품 포장해서 이거 어디다 내놓은 거야? 백화점에 내놓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라는 얘기야. 이 패턴하고 이 패턴을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개수가 병화를 보면 어떤 거다? 목표가 생긴다고 했죠? 의지가 생기는 거야.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 병화가 없으면 만약에 개수가 있는데 병화가 없다. 어떤 거야? 목표라든지 내가 저거 해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배울 수 있는 거죠. 이게 내가 배우면서도 이걸 배워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적 없나 학생 때? 그런 거예요. 병화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학생 때라도 목적이 있죠. 이거 배워가지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공부 잘하겠어? 아니요. 틀리지. 그냥 외워가지고 공부한 사람하고 뭔가 목적이 생겨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완전 틀리겠죠? 그런 거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없잖아요. 예? 을목이. 개수만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을목이 개수는 뭐예요? 십성으로. 편인이죠. 그죠? 이거 웃긴 거야. 편인이 있는데 병화가 있으면 을목이. 이 편인은 부정적이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편인도. 편인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잖아. 왜 부정적이라고? 편인이 왜 부정적이야? 그런 걸 겪잖아요. 십성은 어떻게? 인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내가 체험하면서 배양되어지는 성향이라고 했죠. 사주에 편인 있는 사람들은 꼭 못 믿을 상황을 만든다 이거야. 믿었다가 당했거나. 그러니까 한번 당하면 믿겠냐고, 여러분. 그래서 편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편인이 있으면 한 번은 그런 경험은 다 하는 거야. 근데 병화를 본 편인은 어떤 마인드예요? 내가 못 믿을 상황이 생긴 거야. 근데 병화를 위해서 내가 다시 어떻게 돼요? 에이씨, 툴툴 털고 일어나겠죠. 까짓 거. 다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겠죠.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병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꽂히는 거야. 부정적으로 좀 더 가겠죠. 화살이 딱 박히면 이게 병화 있으면 탁 빼는데 어떻게 해? 병화 없으면 어떻게 돼? 아, 이거 누가 나한테 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차이가 많다. 그 다음에 뭔가 을목은 병화가 무조건 필요하다고 했잖아. 무조건은 아니야.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거나 이러면 진월은 조심해야 돼. 병화가. 병화가 오히려 탈이 될 수가 있어. 그 이유는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어떻든 개수가 있는데 병화가 없는 이 편인은 이게 그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라고. 이 을목이라는 거는 그 두려움이 많은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두려움이 많은데 악작 같은 게 있지. 을목 일간들이 그냥 대부분 겁이 있어. 기본적으로. 뭔가 힘든 거라든지 하면 그 두려움이 그 다른 타 일간보다도 좀 있어요. 왜 있겠어? 갑목은 어때? 들어와라! 이런 거 아니오. 박치기 오는 거 아니오. 너가 잘나면 어떻게,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미국이 딱 와가지고 화포 쏴야 되니까, 이게 누가 쏘냐 해가지고 죽여라 하면서 싸운 게 갑목 아니오. 을목, 일본은 어떻게 됐어? 한국! 이러잖아. 그런 본능이 있다,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한 공포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을목이니까. 그런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개수가 왔는데 병화가 없으면 그런 본능이 있겠죠? 태양이라도 보면, 아, 내가 그래도 한가닥 빛이 보이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게 없을 건데 빛이 안 보여버리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편인의 부정적인 적인 마인드가 가중될 수 있다. 수가 많으면. 오케이? 겨울에 태어난 수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센치해지잖아. 예술적으로 돌아볼 수도 있고 종교적으로 돌아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태양은 안 보이고. 오케이? 그러다가 그런 애들이 이제 화운이 딱 대운이 딱 오잖아. 바뀌어요. 성격 바뀌는 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을목 자월. 자월의 을목이다. 자월의 을목은 병화. 병화가 목표가 된다고 했죠. 목표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인성이잖아요. 인성. 편인이지. 편인이면서 어떻게 천을귀인이지. 그쵸. 이 논리가, 이 천을귀인의 논리가, 을목은 자수하고 신금이, 이 천을귀인이잖아요. 병화가 있고 을목이 사주 지지에 요거 있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죠? 금쟁수도 되고 열매도 있고 태양도 떴고 인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필요한 거야, 이게. 그래서 자수 을목이 편인이면 편인 성질은 있어요. 그 편인 성격은 어디 안 가는 거야, 우리 십성으로. 에? 근데 이 편인이 똑똑한 편인이지. 병화가 있으면 더 똑똑해져요, 이 편인이. 그러면 정말 똑똑해. 근데 우리가 똑똑하면 어떻게 돼, 이 편인이? 잘난 척할 거 아니야. 그죠?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자월 을목에 병화가 있으면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해?
모든 사람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듣는다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지. 그 정도로 자기 소신이 그만큼 강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외로운 거지, 늘. 그러니까 자월의 을목이 병화를 봤다는 거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요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지적, 그러니까 근데 공부인데 이게 공부가 어떤 공부야? 지식이요? 지혜요? 지혜. 대부분 지식만 가지고 있어. 근데 자월의 을목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식만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케이? 근데 지혜를 배우라고 했는데 처세를 배워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다른 얘기로 이게 인성이니까 이것을 자발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야? 자발심이라는 거는 남 얘기 듣겠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자발적으로 남 얘기보다 스스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발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이 자발심이 이제 그 을목한테 해당되는 건 이게 초발심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월 을목은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자월에 을목이 있으니까 계수가 있는 거죠. 천간 올라가면 병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지로 뭐 신금 이렇게 있거나 그건 경금에 해당되는 거죠. 무토 천간에 적당히 있으면 좋다. 자, 축월은 을축일주 했죠. 저번 시간에. 축에는 뭐가 있어? 이게 지금 편제야. 십성으로 보면 편제께 편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월별로 강의를 할 때 하는 거고, 축월에는 계신기가 있죠. 지장간에. 그쵸? 그러면 이 죽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게 편관이 있다고 했잖아. 재생 살도 되고, 재극인 하면서 재생 살 되는 거니까, 이 글자 속에 이 신금이 들어있다는 게 이건 어려움이야. 고통이야. 고난. 축월의 을목은 하다 못해 이게 돌멩이요. 돌멩이 뭐요? 걸림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러니까 축월의 을목은 걸림돌이 항상 있는 거라고. 월에 있으면 그게 부모 형제가 걸림돌을 하겠죠. 사회가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걸림돌을 반드시 어떻게 뛰어 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육이 또 필요하다는 거야. 병신 합해가지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상관 합살이 되는 거죠? 이 병화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인도자가 된다. 선생님이 된다. 멘토가 된다. 그 다음에, 자, 인월이라는 글자는 뭐예요? 이거는 천간으로 가면 갑이죠. 그죠? 인월의 을목은 어떤 사람이야? 천간으로 올라가면 이 갑이 을목이 갑을 본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이 갑이? 기둥이잖아. 버팀목이죠. 이걸 생각하라니까. 이게 갑이라고. 이게 을이라고요. 가지. 그러니까 인월에 태어난 을목은 어떻게 살아야 돼? 저 인을 어떻게 해야 돼? 저걸 겁제라고 해가지고 안 좋게 생각해야 돼? 인월의 을목도 부모 보기 좋은 거야, 여러분. 부모 보기 좋은데 이래 보면 또 골치 아픈 거잖아.
좋은데 부모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인이, 인 중에 뭐가 있어요? 을목이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있으면 좋겠죠? 예, 거기에 뭐 이렇게 되면 금상첨화지. 예, 그런 패턴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이게 더 좋은 거는 이거 거시기가 없구나. 친 정도만 있어도 방합을 짰잖아. 친중 개수만 있어도 을목은. 진중계수가 을목한테는 아주 짱짱한 거야, 여러분. 해수 뭐 이런 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금이 있으면 되겠죠, 경금 이런 게. 좋다. 그러니까 이 금의 역할은 또 어떤 거야? 인월의 금. 그러니까 뭐 적천수에 보면 뭐 충불 용금 같은 소리 떠들면 안 돼.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충불용금은 뭐냐면 단지 새싹이 금에 닫히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지 그걸 못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야. 아주 1차원적인 지능이야 그게. 인월에 금이 옆에 있잖아요. 겁이 많다고 했죠. 그걸 길게 가져가 보면 뭐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금은 필요해 이 노래. 당장 그 금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질 뿐이지 그냥 단순하게 이게 새싹이니까 금으로 저거 철이 오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충불 용금 해버리면 안 된다고 그게. 이런 것도 되잖아. 이게 그러면 후원자다 이런 거지.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엄청 좋은 건데. 이렇게 되면 금이 나쁜 역할을 하잖아요. 그지? 이렇게 되면 이게 살린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충분히 오히려 병이 있는데 약이 생긴 거죠. 이렇게 항상 보시라고. 그러니까 한 글자만 보시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충불용금도 쓸 때 써야 돼. 그게 안 맞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금 충불용금이다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금 있으면 넌 조졌다 이렇게 되는잖아. 그건 아니라는 거지. 묘목은 을목이 이제 묘진 이런 시기는 뭐냐면 경쟁이 많다는 거야. 왜? 묘월에 충분히 되면서 막 서로 앞다퉈서 이렇게 잘하려고 번지려고 하는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이 묘월에는 이게 필요하겠죠. 묘월에도 태양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게 필요하겠죠. 이게 필요하겠죠. 이래야 안 다투겠죠. 이거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겠고, 그렇죠? 항상 이 양권 글자가 필요한 거야. 춘하절에는. 기분이 얼마나 쉬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지. 묘월에 병화가 있고,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이 있다면, 이 나무가, 이게 금이 있으면요, 이게 질겨요. 질겨진다고. 그 다음에 계수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 유연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질기고 유연해지는 성분이야, 이것들이. 요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묘월의 을목이 이거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절대 어디 가서 안 망가지는 사람이겠죠? 을목 자체에 처세력이 있으면서 그런 거니까. 팔방미인이지, 팔방미인. 오케이? 어떤 시련이 와도 회초리 같은 거지 이게. 근데 이거는 지 유연함이면서 지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이게 약하면 툭하면 어떻게 돼? 그런 거지. 툭해도 안 부러지는 회초리처럼.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걸 멘탈이라고도 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해되시죠? 멘탈이 강하면 어려운 거 그냥 넘어가는 기운이 되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물상상으로 이게 단단해지면 도대체 그 단단해지는 성격이 뭐냐 이거야. 그냥 단단해지면 답이 없잖아. 그 성격이 단단해요 이럴 거야? 그렇잖아요. 멘탈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단단함이. 네.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지. 정제의 격인데. 이 지는 뭐예요? 을목 입장에서 양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양인, 음간의 양인은 뭐라고? 계절의 끝자락. 이거 봄의 끝자락이에요. 만춘의 기운이죠. 만춘, 찰만자 해가지고. 만춘의 끝자락. 그러니까 이 양인이라고 한 이유는, 을목이 양인이라고 한 이 진월에는 을목이 어떻게 돼? 묘월에 땅속에서 올라와가지고 진월에는 어떻게 해? 그냥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진월에는 막대기만 꽂아도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자립심이 강한 거죠. 근데 이럴 때 병화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무 잘하는 거야. 오케이? 너무 잘한다는 뜻은 뭐예요? 그렇지. 조숙해지는 것도 있고 좀 조급한 마음이 있겠죠. 욕심이 생기겠죠. 양인 기질이니까. 승부욕이 있는 사람이고. 그죠? 거기에 정제의 기운까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욕심이 많은 거라고. 거기에다가 습이 많은 거야, 습이. 그렇죠? 습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말고. 그죠? 습은 뭐야? 착이잖아. 집착이잖아. 붙는 거잖아요. 들러붙는 거죠. 그게 들러붙는 게 그냥 1대1로 들러붙으면 어떤 거예요? 사랑이잖아. 1대1로 들러붙는 게 사랑인데 이게 여러 명이 들러붙어봐. 생 짜증나는 거잖아. 그죠? 여러 명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막 서로 잘하려고 해봐. 그걸 가지마는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진월에 을목이 병화 있으면 어떻게 해? 한시도 쉬지 못한다. 그러겠죠? 바쁘다고. 겁나 바쁘겠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병화가 너무 많으면 안 좋아.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경금이든 신금이든. 다만 이제 양권이니까 경금이 우선하자. 그러니까 금이 필요하다, 금이. 이 진중 을목을 어떻게? 금극목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진월에 전정을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라고. 그 가만 놔두면 열매 열리겠어 안 열리겠어? 농사 다 조지는 거야. 그래서 진월에는 금이 필요하다. 사람 됨됨이가. 응? 진월에는 그게 필요하다. 우리가 그냥 뭐예요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죠?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이 필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이 시기에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경금이 갑목을 자르는 경우가 있고, 을목을 잘라내는 경우가 있잖아. 아니, 가지치기도 종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경금이 갑목을 자르는 거는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벽갑 인정한 거, 속가내기 하는 거거든, 벽갑이. 경금 갑목이 부딪히잖아.
여기 지금 올라올 때 그 저 이런 그 측백나무 있죠? 황금 측백. 그거 안에 있잖아. 들어가 보면 막 죽은 것들 많아. 그거 막 털어가지고 막 솎아내는 거야. 그러면 그 무슨 뜻이야? 털어내 안에 거 막 썩어서 죽었다는 거는 뭐냐면 공기가 안 통했다는 거거든. 막 솎아내기 하는 거요. 그 무슨 얘기야? 감목을 발생시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경금 감목은 어떻게? 가지를 쳐내서 생기를 주려고 하는 거야. 가지치기 목적이 다른 가지가 더 잘 살게 하는 목적이죠? 어, 그게 감목이라고. 을목은 뭐냐면 잘 자랄 싹수가 있는 인간들만 골라내는 거야. 경금이 을목 보는 거는 고르는 거라고, 고르는 거. 을경합. 예? 요게, 요, 요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치기 할 때 쓸데기 없는 건 잘라내고 열매 많이 달리는 거는 남기고 하잖아요. 그 동시에 두 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감목 볼 때는 잘라내는, 내서 환기 유통을 시키는 거고 을목 볼 때는 열매 잘 달리는 것을 골라내가지고 남기는 거야. 선택하는 거죠. 예. 이걸 그냥 경금일간이 감목 봤을 때 그런 기질이 있다는 얘기야. 예전에 강의한 거야. 을목 봤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발탁하는 거잖아요. 감목 봤을 때는 어떻게? 쓸데기 없는 가지가 안 자라게 잘라서 이 원대만 세우는 거라고. 이게 잘라야 이게 잘 자랄 거 아니야. 그게 감목을 보는 거고, 을목은 싹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열매 열릴 거잖아. 을경합이면 열매잖아, 열매. 네. 그런 걸 잘 고른다고. 모종을 잘 고르는 것도 돼. 품종을 잘 고르는 것도 돼. 그게 을경합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경갑은 뭐냐면, 해놓고 잘 자라게 이렇게 가지치기 해가지고, 요거 하나 잘 키우는 거라고. 자, 그러니까 이 진월의 을목의 개념은 경쟁성이 굉장히 심하겠죠. 근데 여기서 금이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낫다는 거죠? 성격으로 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죠? 그 금이 연월에 있으면 그런 조직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일시에 있으면 내가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는, 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금생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금극목이 있는 거예요. 금극목은 아까 설명했죠. 경쟁에서 이기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패턴이 되는 거. 금생수는 뭐냐면 청해지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라고. 여러분 지혜가 있는 거죠. 욕심보다도 그죠? 진월의 을목이 욕심 많다고 했잖아. 근데 금생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자제도 할 줄 알고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다. 금생수가 되면 금극목도 하고 수생목도 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금극목, 수생목, 목생화까지 되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헬스. 요즘 여기 청평에 가봐봐. 자전거 타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 웃으면서 탈까? 죽게 하는 살기로 탈더라니까. 보니까 그게 유금이라 그런 게. 응, 그런 개념으로 보시라. 평관을. 걸림돌을 디딤돌로. 그냥 평관이다 하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우리. 그죠? 양인이잖아. 양인들 뭐가 어울린다고?
운동, 극기. 양인들이 정말 웃겨요. 운동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땀 쫙 빼지 않으면 운동인 것 같지가 않대. 땀을 쫙 빼야 운동한 것 같대. 그게 양인이라. 그러니까 땀 쫙 빼면 땀 흘린 거잖아요. 근데 왜 시원하다고 할까? 어, 그런 거란 말이야. 응? 그 이열, 치열의 개념이야. 응? 뜨거운 물에 탁 앉아가지고, 어이구, 시원하다 하는 게 그런 거야, 그게. 그게 양인의 극복 방법이라고. 이열, 치열의.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다음. 이거는 천하무적이야. 이게 뭐 욕상관이라도. 왜냐, 이게 경금이 장생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걸, 을목이 꼽힌 거죠? 꼽혔는데 그 사중에 경금 열매가 달린 거죠? 개화의 시기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식상이면서 이제 능력 발휘가 되는 거예요, 능력. 왜냐하면 이게 천간을 올라가면 병화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절을 만난 거죠? 월을 만난 거죠? 부모를 만난 거죠? 사회를 만난 거죠?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계수가 있으면 지식인이고, 4월에 을목에 계수만 있으면 기본 대학교는 나온다고. 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금이 있으면 미래가 있는 거죠. 맞잖아. 사중에 경금이 올라온 거니까. 저건 반드시 열매나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물상도. 이런 을사가 만약에 단독주택이다. 얘 살고 있다. 응? 뭐, 사화니까 좀 물상 따라서 응? 강남이나 뭐, 성남이나 분당에 산다. 그러면, 4월에 을목이 경금이 있으면 열매나무 키우겠죠? 반드시 키운다. 땅에다가 에메랄드 그린 세우는 게 아니고, 열매, 과실수를 심는다니까, 여러분. 그 개념을 잘 생각하셔야 돼. 왜 과실수를 심을까? 4월에 경금이 있으니 과실수를 심는데, 그 말뜻은 뭐야?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그 과실수 자체가 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열매라서 먹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집을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그 관성의 역할도 한다는 뜻이요, 그게. 왜 옛날, 감나무집,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오래 간다 이런 거야. 길게 가치를 길게 가려고 하는 행위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그런 집에 상담하러 갔는데 4월에 을목이면 꽃을 키우세요 막 이러지 말고. 이 집안이 오래 가려면 과일 나무를 심으세요 하는 게 맞는 거죠. 이 계수가 있으면 자꾸 요거하고 충돌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요게 나와 있으면 요거보다도 지지로 자하고 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천을귀인 거야. 천을귀인은 참고로 천을귀인 있으면 좋은 거 좋아한다고 했죠. 본질이요, 본질.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건 열의 하나 정도. 근데 그 안 그렇다고 이따 이런 강의 오면 아 저는 안 그런데요 하면 박복한 거야. 자기가 박복하다는 걸 그 광고 치는 거라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사냐고 구질구질하게.
단순합니다, 사람들. 진짜 그런 부분에서. 이건 기본적으로 명품이다. 응?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명품 갖는다고. 근데 물건만 명품 가지면 뭐해? 대가리가 명품이라야지. 그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항상. 을친, 이거는 뭐, 고통을 견뎌내는 노하우가 있는 거죠, 이건. 그죠? 양인하고 편관하고 합쳐진 거잖아. 그죠? 신체 일부라든지, 뭔가 어디 아파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그 투병 해가지고 극복하면 면역력이 더 단단해지잖아, 사람이. 예, 그런 개념이고, 이거는 뭐냐면, 이게 유금이다 하면 이게 사유축으로 가는 거거든. 그죠? 이걸 합살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결국은 이건 뭐야, 이건. 이 기운은, 사유축의 기운은 이걸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와 월의 을목이 유금이 있으면 또 그런 거야. 결국에는 열매를, 하는데, 그것도 어떤 거예요? 사유축이라는 삼합 운동을 해가지고 열매를 한 거잖아요. 근데 평관적인 모습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성공하는 거지. 고생하면서. 그죠? 그런 개념. 그러니까, 열매를 키우는 행위를 한다라고 치면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열매를 키울 수 있는 거지. 산삼 같은 거. 그죠? 실패할 확률도 많은 거잖아. 그런 거지. 뭔가를 키울 때.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오화월이다. 오화월은 하지가 있죠. 그쵸? 이제는 뭐냐면 이 을목이 병화를 본 게 아니라 정화를 본 거야. 사화월에서 열매가 맺어가지고 그죠? 경금이 사화에서 이게 장생합니다. 12운성으로. 자, 오화에서 뭐 어떻게 목욕하는 거지? 이미 열매가 열려서 여기서 도태될 거는 도태되고 하잖아. 그 도태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열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열매에 너무 일찍 그 열기가 들어갔다는 거야. 이거 키워봐야 되는데. 밀감도 5월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노랗게. 요만한 거. 떨어져가지고 노래져. 그 노래지는 그 색깔이 정화가 들어간 거란 말이야. 오화가 들어간 거야. 그 일찍, 열을 받아가지고 태양이 이렇게 찌면 열사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열매가. 그렇게 떨어지는 게 목욕의 현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오화월이 되면, 자, 아까 설명을 한 게, 진까지가 청소년, 사회생활 전에 준비 단계라고 그 전에 강의를 했죠. 이거는 뭐야? 자기 실력을 확실히 걸록의 시기잖아, 병화가. 그러니까 자기 실력을 확실하게 발휘하는, 그런 단계가 온 거죠. 열매가 있으니까 이걸 확실히 키우겠다. 자기 소신. 대학교 다니다가 직장 갔어. 그러면 그게 사화라고. 직장 다니기 시작한 게.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그 사준 경금의 가치, 나중에, 노후에, 미래에, 나의 행복, 성공, 금전,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단계. 여기로 오면 어떻게 돼? 도태될 수도 있잖아, 아까. 금이. 목욕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장생도 됩니다, 을목 입장에서. 이 오화월의 을목이 장생이라는 건 어떤 거야? 음간은 양간을 따라간다고 했죠.
12운성이 여기 인호술 운동을 하잖아. 그러면 이 인호술 운동의 요 5화인데 지금 이 5화의 주인공은 누구야? 이거죠. 그렇죠? 병화가 주인공이잖아. 그 여기는 얼떨결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그게 장생이요. 병화의 제왕지의 을목이 장생한 모습이라고. 그건 무슨 뜻이야? 들어가서 신입사원 돼가지고, 응? 과장된 거야. 여기 있잖아요. 5화까지가 과장이라고. 미, 신, 부장. 미, 차장. 신, 부장. 했죠? 그러니까 과장 단계는 회사에 장생하겠죠? 그 병화가 제왕이니까, 짱짱하니까 거기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장생하겠죠? 그런 모습이야. 그러면 5화의 을목은 뭐만 잘하면 돼? 여기는. 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거잖아. 그 회사가 있으니까. 다만 내가 어떻게? 일 때문에, 저 5화 때문에 장생은 해도 과로하는 거야. 그죠? 과로하면서 생긴 노하우가 뭐야? 내가. 정화라는 노하우를 가진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게 정화, 우화가 천간의 정화인데 이 정화의 역할은 이 금을 재련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재련. 이건 그냥 물상으로 금을 재련한다 이런 개념이지만 열매로 치면 이 정화는 어떤 역할을 해? 열매를 맞들이는 거잖아. 열매에 열량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부터 하지 이후부터는 열매에 꽂혀야 된다. 열매라는 을목 입장에서 그 열매는 뭐야? 나의 가치죠. 성공이죠. 사회적인 능력이죠. 그거를 어떻게 한다고? 정화로 어떻게 해주는 거요? 그렇지, 업그레이드. 이게 업그레이드도 되지만, 단단하게 해주는 거야. 금을. 그 말은 어떻게 떨어질 열매는 다 떨어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정화가 있으면 쉽게 해서 이렇게 됐거나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거 어떤 거냐면 재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야. 목 고장 났잖아요. 싹싹 갈아가지고 재련해가지고 이걸로 재련해가지고 빨리 상품으로 내놓는 거요. 이해돼? 그러니까 자기 업그레이드를 하겠죠. 5월의 을목은 회사를 다니다가 그냥 다니는 거야. 장생이잖아. 장생이면 다니면서 어떻게 오화가 있는 그러니까 하지 이후에 태어난 을목은 어떻게 돼? 요것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자기 실력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잘려요. 과장급에서 자기 실력 제대로 못하면 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능률, 실적, 이런 게 정화가 관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치다. 을목이 그런 거야. 대신 이게 장생이 있으면 어떤 패턴이야? 자기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잖아. 그러면 그 과장급이 그렇잖아요. 부장 눈치 보고. 어떻게? 밑에 사원. 직원 눈치 보잖아.
그런 모습이라고 이게. 직원 잘 눈치 봐야 직원들이 내 일을 도와줄 거 아니야. 그게 장생이요, 그런 게. 요가 요게 있고 요게 있으면 이제 자기 업그레이드죠. 그런 거 자기 실력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이제 유통까지 하는 거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야. 내가 실력을 업그레이드 되면 임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상품이 팔리는 거잖아. 나란 상품이 팔리는 거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겠죠?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 패턴에서 이게 5월에 이거는 이제 에어컨이 된다고 했잖아요. 덥잖아. 그러면 임수의 찬 기운이 필요하겠죠. 예,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개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5월에. 예. 그러니까 이 개수는 어떤 거냐면 이게 그 양권은 인간관계를 얘기한다고 했죠. 제가 양권의 처세가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감성이라고 했잖아. 이건 사람 관계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 5화월의 을목이 개수는 사람 관계를 잘, 그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된다.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 습이 올라가는 거잖아. 아열대가 되는, 그거 뭐라 그래? 불쾌지수. 이게, 그냥 감정 컨트롤을 잘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뭐냐 하면, 자기 실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5월에 경금이 을목이 있는데, 개수 임수가 있어. 그 두 개 다 해야 되는 거야. 자, 다음. 을목의 신월과 요금. 가을이죠. 그죠? 가을이 됐죠. 그럼 뭐가 필요해? 병화가 필요해? 정화가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뭐 필요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권 글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을목이 가을 되니까 힘이 다 빠진 거 아니야? 닌기로 맞아야지. 영양제 맞아야지. 그럼 뭐요? 그쵸? 이게 마치 어떤 거냐. 자, 열매 나무요. 열매 나무인데 열매가 겁나게 열려버렸어.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처지죠? 그죠? 그럼 이게 지탱해 주는 거라든지 이 힘이 세야 이 가지가 안 째질 거 아니야. 그죠? 그게 갑이야. 상상을 쫙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가을 을목이 갑 있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없으면 건강이 별로겠지. 조심해야 되겠죠. 신유 술 다 그래. 그러니까 갑이 건강으로는 최고 좋은 보약이겠죠. 사주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신유술월의 을목이 갑이 있는 사람이 왔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네. 그렇게 볼 수도 있네. 근데 이제 고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문제가 생겨도. 그지? 그러면 그게 이제 뭐 봄으로 간다 하면 고쳐지는 거고, 가을로 막연히 간다거나, 갑이. 그러니까 지금 본인 얘기한 거는 대운에서 갑이 12운성으로 안 좋은 쪽으로 흐른 거야. 근데 갑이 쌩쌩하다 하는데 아픈데 왔다 이거야. 금방 치유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라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야. 요게 있는데 요게 있으면 아픈 걸 알아가지고 병원에 갈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요. 근데 이거 없잖아. 그럼 몰라요.
이거 째질 것 같다 해가지고 딱 세워주는 거잖아, 갑이. 근데 갑이 없으면 안 세운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그냥 모르고 그냥 가지 째지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야. 이 정화는 어떻게 열매의 품질을 높이는 거죠. 잘 익게 만드는 거잖아.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상품이 되게 만드는 거겠죠. 취지때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요즘 이게 봐봐, 수박 이런 거 열리잖아요. 그럼 요즘 인터넷에 어떤 거냐 하면 수박 밑에 뭐 까는 거 팔어. 그러면 잘 열어요. 안 썩어. 그게 뭘까? 갑목이에요, 그게. 이게 그냥 물질적인 상으로 봐가지고 이게 어떻게 갑목이 되냐, 이거야. 맞잖아. 이건 그냥 금이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보잖아. 근데 이게 있으면서 통기가 되는 거야. 잘 자라게 만드는 거죠? 그 갑목이지. 물상을 그렇게 보시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유통 오는 거예요, 유통. 유통 온다는, 잘 유통 온다는 뜻은 뭐예요, 이게? 가치가 상승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개념은 을목이 이게 있으면은, 언제 어떻게 팔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 그죠? 파는 시기라든지, 그런 시장성을 조사한 사람이죠. 그렇게 보시라. 그러니까 이게, 냉정한 거야. 을목이 임수 보면 냉정한 거야. 맞잖아. 을목이 계수 보면 정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을목이 임수하고 계수가 있으면 이건 뭐야? 냉정과 열정 사이지. 맞잖아. 근데, 유한이 사주가, 수월은 냉정한 거야. 오케이? 조한 거잖아. 그지? 응. 조한 상태에서는 뭘 쓰겠어? 이걸 쓰겠지? 맞잖아. 경금 있으면. 이건 굉장히 이성적으로 쓰는 거야. 이거는 그런 나의 이성적인 사회적 환경에 사는 것도 되지만 그래도 요거는 또 남아있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써, 본인이. 은근히. 나만의 어떤 그 힐링으로 쓴다고. 감춰져 있는 거야. 감춰져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성적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야. 요게 있어서. 근데 내가 찾는 거는 이거일 수 있지. 왜? 을목이니까. 그럼 병화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수월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외로운 거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양다리 걸치는 게 뭐냐면 이게 음권인데 이제 병화를 하면 아니 저 양권이란 말이야. 이게 양권인데 이게 있어 버리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야. 이게 음권이잖아. 그러면 내가 음권 계절에 임수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양권을 동경하는 것도 돼. 그 양다리 딱 걸친 거야.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목적은 어떻게 돼? 을목이 수로를 태어났잖아. 임수가 있잖아. 경금이 있잖아. 그럼 내 가치를 키워야 되잖아. 돗 닦아야 된다는 얘기요.
어설프게 막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지, 내 말은. 그거는 뭐, 이제 살아봐. 을목이 이제 술, 회월이다. 술래월에는, 기본적으로 이건 뭐예요? 요거는 만약에 열매로 치면 이건 저장하는 거고, 이거는 유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논리야? 시장의 논리라, 시장이. 그죠? 아까 신유는 열매의 상품성을 유지하는 논리고, 이 열매가 상품이 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어떻게 잘 팔 건가? 어디 내놓으면 잘 할 것인가? 어떤 패턴으로 이게 최대의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요 마음은 어떤 거야? 나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나의 가치를 내놓을 수 있는 고객들의 마음이겠죠. 나의 가치를 알아보는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시장 분위기죠. 고객, 그걸 뭐라고 그래, 그걸. 상품 팔 때 뭐라고 그런 거야, 그거. 시장조사라, 시장조사. 그런 거요, 그런 거. 그래서 이럴 때 뭐 이런 거 있거나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은 이 시장 분위기에 맞는 자기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할 인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뭐 변신도 되는 거지. 새롭게 태어나는 거. 을목이. 요거는 상품을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백화점에 뭐 들어갔나 뭐 들어갔나 이런 거 보는 거라니까요. 요즘 유행하는 게 뭐냐 이런 거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뭐요? 새로운 거잖아. 자기 업그 신상. 이거는 저기 뭐가 잘 팔리더라. 가가지고 정화로 고쳐오는 거겠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거기에 맞는 거 팔겠지. 신상과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유통의 이제 환경에 꽂히는 거야. 이걸 정신적으로 들어가 보면 을목이 술해 달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인간이 죽어가지고 정신세계로 간 거잖아요. 술해에. 그지? 예. 그러면 내 가치가 어떤 가치야? 뭐 봄처럼 막 뛰어다니고 하는 여름에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 에? 인간이 살아가는 그 봐봐. 봄 여름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도 돼. 남녀관계 사랑해가지고 배우자 해가지고 새끼치고 잘 사는 거. 을목의 가치관이 그렇다고. 양권의 가치관이 그런 건데 술해 월에 태어난 사람은 열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산으로 가야 된다는 거요. 어떻게? 대중 불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고급진 손님을 상대해야 된다, 내가. 정신적으로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된다, 내가. 내 고객이 그런 사람이다. 오케이? 그런 거야. 그게 이제 유술해 아까 자까지 했죠. 근데 이 자는 뭘로 나눈다고? 동지. 그죠? 동지 전은 임수가 당령한 거고 동지 후는 계수가 당령하는 거죠. 그럼 요건 시작인 거고 아까 자축에서 여기까지는 유통의 환경이다. 정신의 환경이다. 정신이야, 정신. 도의 환경이라고 도의. 예. 이게 다 모으고 저장하고 내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내공을 쌓는 거라고 이게. 앉아서 천리를 보는 거예요. 이런 달에 이렇게 뜨잖아. 앉아서 천리를 보는 거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앉아서 천리를 보는 게 어떤 행위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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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옛날에는 앉아서 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봤겠죠. 요즘은. 이렇게 쳐가지고 보는 거야. 이게요, 을목이 이거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인간조사야. 세상의 모든 정보를 조사하는 거야. 불 켜는 거잖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안 하려고 해도 그냥 보이는 거죠. 불 밝혔으니까, 태양 떴으니까 보이는 거잖아. 이 병화, 을목, 이게 봄, 여름생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봄, 여름생은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 겨울생은 자기 가치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거. 틀리죠. 이거는 을목이 병화를 봐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거잖아. 이거는 자기가 이거는 잘하는 거고, 이거는 뭐야? 다 잘했잖아요. 어떻게? 자기 가치를 공고히 하는 거죠. 자기 실력을 어떻게? 이빨 키워야 된다. 여기는. 을목이 쉽게 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자기 유지고, 이거는 자기 가치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남을 살리는 거야. 이거 애매하죠. 남을 살린다는 거. 응? 자기 실력을 키워서 남을 살린다고. 그게 음권의 역할이라고. 양권을 가진 일주가, 음권에 태어난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양 만들어서 남 살리는 것도 음권의 역할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양 만들어서 먹는 거. 이거는 뭐야? 아픈 사람을, 아니, 어떤 거야, 이게? 살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의사다. 우리 오다겸 선생님 있네. 응. 의사다. 봄, 여름생은 어떤 거요? 병들면 낫게 해주는 거라고. 근데 약 만드는 사람은 아니라고. 여기는 약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살리는 것도 도구를 쓰겠죠. 도구를 쓰겠죠. 여기는 도구가 아니잖아. 희망을 주겠죠.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어디 아프다 하면 그런 습이라든지 이런 상담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겠죠. 근데 어떤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프면 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여기는 어디가 안 좋으니까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하겠죠. 살아가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고, 이거는 해결해 주는 그런 개념이라니까. 음권, 양권이. 똑같이 살리는 건 맞잖아요. 양권적인 행위를 하는 건 맞는데, 음권이면 무기가 있는 거야. 그런 개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로 딱 규정 짓지 말고 상상을 해보라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계속 음권, 양권을 할 거라고, 이게. 앞으로. 계절을 할 거니까. 지금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어영부영, 이제 이 물상을 배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 다음에 태어난 한계라든지,
생활적인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십선까지 지금 감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강의를 해 가는 거예요. 시작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음 시간은 그러니까 한주는 이제 논상탐구는 뭐냐면 한주는 수강생 실전 상담 또 한주는 식성 강의. 제목이 나를 보는 사주 명리학인가? 그게 이제 저번에 뭐 했어? 저번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재생관 했잖아요. 이제 나를 보는 사주 심리학이니까 이제 그 강의가 이제 을축의 축월이다. 뭐예요? 현재격이고 그다음에 십이운성으로는 뭐야? 쇠지지, 쇠지. 그리고 그다음에 천살이다. 하늘을 우러러. 에? 일지도 천살, 월지도 천살이야. 에? 천살은 뭐라고 했죠? 천살 있으면 기도라고 했죠? 기도. 여러분이 기도라는 게, 응? 내가 백일 기도 했잖아. 그죠? 백중 기도, 백일 기도 했잖아. 기도한 사람하고 기도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 여러분. 또, 응. 교주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팩트야. 기도를 한 사람이 어떤 혜택을 입느냐면 일상생활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어제 내가 그 2001 아울렛을 현대 아울렛을 한번 갔었는데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에? 차가 겁나게 막혀. 가봤는데 막 주차가 막 딱 주차하려고 딱 하니까 막 그 30분 대기 막 이래. 에? 주차가 당장 안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들어갔어. 들어가면서 내가 뭐라 했냐면, 나는 기도를 했으니까 분명히 자리가 있을 것이다. 진짜야. 진짜요. 그래서 싹 갔는데 없어. 없는데 한 바퀴 싹, 요렇게 돌고, 딱 보니까, 요로 가야 되는 그 순간, 응. 요로 가면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딱 좌회전해 가지고 딱 가니까 그냥 딱 있는 거야. 딱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 거야. 그게 기도의 효력이야, 여러분.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오, 여러분. 그 잠깐의 어떤 그 타이밍이 정말 큰 복을 좌우한다고. 사고 날 거 있잖아. 0.몇초 차이로 안 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런 걸 우리가 인식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또 그걸 인식하면 또 양자역학이 돼버리잖아. 인식하면 양자역학이 되는 거요. 그 인식 안 하면 그 복이 어디가 있어? 있다 없다? 있다. 달고 다닌다. 그런 거요. 기도도 안 하고 뭐 세상 원망하면 기도도 안 하면서 세상 뭐 해주게 해주십시오. 그 웃긴 거 아닌가? 자기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든. 그래야 뭔 복이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좋아지려고 하면 딱 그런 기도가 뭐 굳이 그런 현상이 원인 결과가 항상 있다. 불과에서는 이 인과법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거든. 질량 보존이 그 우주 변화의 원리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응? 예.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병이 있으면, 응?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 병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기도해라. 그러면 이게 약이 된다. 이걸 또 가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뭐 봤냐?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이 강의를 듣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드는 사람은 운 안 좋은 사람이야. 에? 첫째는 운이 안 좋은 사람이고 안 좋은 사람이거나 아예 팔자가 안 좋은 사람이야. 반성해야 돼. 맞잖아. 간단합니다, 논리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운 볼 필요도 없는 거야. 내가 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지금 있느냐. 에? 그런 거요. 주식으로 치면 지금 떨어지는데 뭐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올라갑니다. 근데 저거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두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이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라니까. 뭐 이거 뭐 글자 보고 자시고 이렇게 뭐 있어. 우리가 안 봐도 비디오인 경우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추월의 을축이 딱 왔다 이거야. 사람 딱 보면 알겠죠? 말라는 거 보면 알겠죠? 예? 그런 걸 보는 거야, 사람이. 이러면 막, 진짜, 왜, 이런 사람이 어떤, 이제 좀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예? 좀 힘들어도 어떻게 되겠어? 뭐 그 정도야.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골골대면서도. 뭐 만약에 이게 추월의 을축이 신축년에 딱 물어보면 신축년에 힘드셨죠? 그러니까 예? 그냥 살았는데 잘 버티는 사람인 거야. 예? 근데 죽다가 살아났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이지. 진짜 똑같은 운이라도 똑같은 사주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그 이론은 우리가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야 된다. 그러면 요게 있으면 축축이니까 축에 축을 더 그러니까 축월에 을목하고 그냥 축월에 을축하고 어떤 사람이 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축월에 을축 사주가 왔다.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응? 참 꿋꿋하게 잘 사셨네요, 그동안. 어이? 그럼 뭐라? 눈물 다 흘리겠죠. 야, 이분이 나를 정말 이해를 하는구나. 정말 내 인생을 제대로 보는구나. 짤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를 하라는 거. 항상 희망을 줘야 되겠죠. 그죠? 축이 축을 더했으니 그냥 가라 소처럼. 에? 에, 본인 면역력 하나는 끝내준다. 그런 패턴이면서 뭐 이게 너무 서두르면 안 되겠죠. 욕심.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뭐야, 재생살이잖아. 여러분 사주에 재생살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욕심 부리려고 해서 욕심 부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팩트는 재생살은 다 욕심이 있어요. 뭔 얘기냐. 만약에 뭐 주식이다 하면 내가 목표가 100만 원 버는 게 목표였어. 그러면 재생관은 100만 원 딱 되면 팝니다. 근데 재생살은 에이 질러 이러 간다고. 그러다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재생살이 그런 거야. 그게 욕심이라는 뜻이야. 그런 욕심이라는 뜻이야. 실제 욕심은 재생관이 더
욕심 있어 보이겠죠? 냉정하니까. 재생산은 기분파니까. 욕심 없어 보이는데 실제는 그 행위는, 돈 버는 행위는 욕심이 많은 거죠. 오버하는 거죠.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항상 요 패턴은 재생살의 의미, 예? 재생살. 그게 뭐예요? 이게 신중, 이거하고, 기톤. 이 재생살의 위험. 그 다음에 개수가 있으니까 이 재극, 인까지 하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소잖아. 움직이면 돼, 안 돼? 서두르면 안 된다, 이런 거지.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서두르면 큰일 나지. 천살이죠. 그죠? 천살은 뭐라고?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 내가 받아, 천살은 받아들이는 거거든. 하늘의 그 숙명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거역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자기 잘났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항상 겸손해야 되고, 최, 노련해야 되고, 신중해. 신중하라고 한 거예요, 신중. 12 운성 중에 제일 신중한 게 뭐예요? 쇠지죠. 그러면 이게 편제는 뭐냐, 이거야, 편제는. 편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여러분? 응? 편제는 우리가 보통 뭐, 사업을 뜻하잖아. 흔히 얘기할 때는 사업, 사업이다, 이런 거지. 아니, 추운 겨울에 을목이 뭔 사업을 해? 뭔 사업을 할까? 그렇지. 정신사업, 지식사업. 왜 그런 거 있잖아. IT, 뭐 이런 거요. 어떤 거야? 자축이라는 글자는 을목 입장에서는 이게 봄 돼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우리가 뭐 이런 거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 미래에 뭐 어떤 사업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뭐 탄소 뭐 배출, 뭐 게놈 뭐 에? 바이오 뭐 이런 뭐 암 정복 이런 거는 아직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어떻게 앞으로 대세가 될 거잖아. 앞으로 미래의 대세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이겠죠.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거. 그런 사업이겠죠. 그런 사업이 뭐야? IT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축은 금융도 돼, 여러분. 저축할 때 축자잖아. 그럼 뭐 이를테면 뭐 이거 주식보다 뭐 미래 뭐 요즘은 디지털 화폐 해가지고 뭐 탈중앙화 해가지고 뭐 예? 세계 CBDC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게 이런 거야. 그게 편제적 어떤 뉘앙스하고 같이 묶여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추거래 을축은 어떤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그런 사업을 하겠죠. 당장 이게 유행하는 사업이 아닌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돈만 착 들어가겠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꿈쩍도 안 하는 거지. 이게 오래.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술이다 생각해봐. 어떤 거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술인들 막 춥고 배고프고 막 예술을 하다가 이제 딱 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런 거. 그런 걸 뭐라 그래? 대기만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거나 말거나. 예? 여러분, 이 축이라는 글자는 그래서 여기도 답답하고 여기도 답답하고 근데 이게 부지런한 거죠. 소가 부지런하잖아요. 부지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추운 겨울에서 살려면. 그죠?
겨울에서 내가 살려면 부지런해야죠. 그 겨울생은 부지런하다, 안 하다? 부지런해져야만 한다. 그렇지. 부지런해져야만 한다, 야.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 자가, 완전히, 그냥,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 방 콕 해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계절적인 현상을 항상 상상하면 돼. 아, 쟤는 그 추위를 이기려고 상당히 부지런하게 다니는구나. 편제는 좀, 이게 가만히 또 못 있는 기질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콕 앉아가지고 막 컴퓨터 뒤지고 막 하는 것도 부지런한 거거든, 대가리로. 몸이 부지런한 게 몸만 부지런한다고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라. 그 다음에 이 축의 물상은 어떤 거예요? 항상 축은 비밀. 그쵸? 자축이 비밀이라고. 그럼 뭐 정보원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눈에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보안도 돼, 보안. 오, 이게 코인 같지 않아? 블록체인 같은 거. 블록체인, 방어. 꽉 묶어가지고, 냉동시킨 거잖아. 자수, 뭐, 이런 것들이 NFT 같은 거야, 여러분. 당장 인기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것들이야. 이제 묵다, 이게 묵다는 뜻으로 결박의 의미도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축은 영적 능력이야. 예? 축은 귀신입니다. 오라의 공동묘지요, 축은. 사주에 축기 쓰면 어때? 신기 있다, 없다? 있다! 아이, 뭐, 근데 그 신기가 뭐 막 대단한 건가? 그냥 축 있으면 신기 다 있어, 여러분. 신기하면 그 단어가 고정관념이 된 거야. 신기하면 아, 무당해야 되는가?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근데 그게 아니요. 축은 그런 안 보이는 능력을 감지하는 촉이 있다. 그런 거지. 귀신도 볼 수 있다, 없다? 헛것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헛것이라는 거는 보이는 사람한테는 헛게 아니지. 안 보이는 사람한테 헛것이지. 그지? 무속인들 요거 하나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없으면 공동묘지에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새벽 기도해야 되잖아. 그래야 저걸 가지고 올 거 아닌가? 경금밀관들, 그러네. 저는 귀인이잖아. 그럼 새벽에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엊그저께 내가, 나 이제 그 태기를 안 하잖아. 태기를 안 하잖아. 내가 뭐 신도 아니고. 태기를 안 해, 이제. 근데 막 해달라고 막 사정 해가지고 내가 해줬다? 해줬는데 기축일을 해줬어. 6월에 기축일, 사유 합해가지고, 개묘년이잖아, 지금이. 그럼 묘유, 뭐, 식신 제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짜줬는데. 어디 가서 또 물어본 모양이야, 또. 이런다니까, 그니까 나 그거 안 해주는 거야.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이 축이라는 글자가, 곰팽이 쓸고, 오래 살지 못하고, 해석이, 그러니까 이게 좋게 해석하면 아주, 굉장히, 이거 보물이거든, 축이. 여러분, 시베리아의 땅속 밑에, 지하 자원 같은 거거든. 근데 당장 안 터지잖아. 답답하잖아. 그것도 버티고 힘들게 살려면 어렵잖아. 그것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인간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죠. 인간은 중, 양.
이게 없고 음양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 예? 그건 인간이 아니야. 동물이야, 동물. 음양만 있는 사람은 동물이라고. 이만 있는 사람이거든. 삶이 있어야 뭔가 달라지고 바꿀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음양은 안 바뀌어요, 그냥. 초등학생들이 그러잖아. 좋은 거, 이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그 인간들이 만들어 자기가 저 배운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없는 거야.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좋은 거는 무조건 좋은 거. 나쁜 거는 무조건 나쁜 거.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잘 살까? 근데 그럼 사람들한테 민폐잖아. 치매 걸린 사람이, 우리 도우스님이 저번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치매 걸린 사람 한 명 있고 나머지 여섯 명이 딱 있는데, 에? 여섯 명은 괴롭고 치매 걸린 사람 한 사람은 즐거워. 그게 업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게 나 모르고 짓는 죄라고. 에? 쓸데없이 남한테 피해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추궐의 을축은 안 나타나는 거죠. 암중모색 같은 거죠. 예, 그런 것도 돼. 예. 그러니까 뭔가 아직 보이지 않는 거다. 근데 인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짐이 일어난 거죠. 조짐이 일어났다. 여기에 겁재죠. 겁재. 이게 뭐야? 제왕. 그 다음에 뭐야? 인호술, 치살. 사회의 환경이. 이거는 이제 막 태동하는 거지. 태동. 병화가 이제 막 들려고 하는 패턴이니까 을축 입장에서는 어때? 정말 반가운 거잖아. 희망이잖아. 희망. 이게 희망. 희망 같은 거다. 이거를 그냥 겁재다 하면은 이거 뭐예요? 동료, 형제, 에? 부모도 되겠죠. 에? 부모도 되는데 뭔가 을축 입장에서는 그 형제가 내보다 어떤 형제야? 잘난 형제겠지. 내가 의지해야 되는 형제겠죠. 그런 거니까. 이것도 귀인이라, 크게 보면. 뭔가, 동기부여 해주고, 무식해서, 이게, 집안에 처박혀 있는 거, 야, 놀러 가자. 어디 바람 쐬러 가자. 그런 인상도 주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친한 성분이야, 이게, 축인이. 여러분. 우리가 지지로 뭐 합을 따질 때, 뭐 육합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게 지장간 합으로는 이건 뭐, 이건 개, 신, 기, 이건 무, 병, 갑이야. 뭐요? 무계합, 병신합, 갑계합이에요. 이 정도로 유대가 강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걸 다 해소해버리잖아, 완전히. 예? 이 개수를, 이게 무게 합, 화잖아. 그죠? 을목 입장에서 이 재성이 이 개수의 목적을 확 이끌어버리는 거잖아. 공부하는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건 합살 시켜줘버리는 거고. 예? 이것도 소토시켜줘버리는 거예요. 크게 봐가지고. 이걸 재성으로 보지 말고 소토시켜준단 말이야. 예? 기토가 갑이 오면 묶었던 뭐 막 박스 오면 테이프 쫙 붙여보는 꽁꽁 묶인 거잖아. 갑이 오면 그거 짠다고, 칼로 연다고. 포장지 이렇게 막 묶은 거 푼다고. 갑이 그 푸는 성분이야, 여러분. 이해돼요? 갑의 물상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야, 어떤 희망을 주는 게 조금만 있으면 이제 다 풀린다. 그지? 성공이, 답답함이 머지않아, 이렇게. 이제, 야, 새벽에서 막 달달달달 떨다가, 와, 이제 해 비치기 시작하는 거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이지. 그죠? 그래서, 이 인월의 을축을 통으로 얘기하면 희망, 조짐, 예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면 좋을까? 응? 항상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신상, 히트, 응? 응. 뭔가 새로운 거를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아닌가? 맨 처음 뭔가 시작한 거라든지, 응. 그런 거잖아. 남이 안 했던 거. 신상품을 이제 뭔가 새로, 신제품. 메뉴.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 노래 을축은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하고 개발하고. 근데 자기가 개발하는 거요? 누구한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인나한테. 나는 답답한 거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할 거 없어가지고, 가게 하려고 하는 거야. 뭘 해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그렇지. 그런 거야. 부모한테도 되겠네. 예. 그죠? 막 이런 데서 이제 막 이 다른 글자, 이런 데 이 글자들, 만약에 인중에 이 병화가 여기 떠불잖아. 예? 자식한테 그냥 껍벅 가는 거야, 그냥. 자식이 내 희망이 된다니까? 을이면은 병 뭐가 있어? 병 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병 술이 있나? 그러니까 이 병화는 똑같잖아. 병화는 똑같은데, 이게 나와의 관계. 그쵸? 자식. 이거는 혜자 축이니까 이거는 완전히 의무가 되는 거죠. 자식을 키워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를 우울하게 하더라도 자식이. 나를 어떻게 해? 이건 뭐야, 이거? 형 치는 거잖아, 형. 그죠? 예. 이런 축술, 형, 이런 거, 이런 것도 시지하고 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잘 안 맞는 거잖아, 내가. 그리고 이제 다치거나, 이럴 수도 있고,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또 액땜하는 거는 또 자식이 형살 직업을 가지면 되는 거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 무궁무진하지.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애우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그렇게 본다는 방법론을 아시라는 얘기야, 여러분. 우리 서구당만 이런 강요하죠. 이런 거를 모르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그냥 다 그런 거야, 이게. 자식 이기지 못한다 하는데, 이 출토 입장에 또 이걸 탁 보면, 이 부모가 천살이니까 또, 만약에, 이 새끼가, 또 아버지는 또 무서워하네, 또, 자식이. 이런 식으로. 아니, 여기 입장에서 여기도 해석하고, 여기 입장에서도 여기도 해석하고, 그런 식으로 호환해서 해석을 하라는 얘기요. 여기 입장에서 이 부모도 해석하고, 여기 입장에서 이 조상도 해석하고. 다 되잖아. 그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들이 워낙에 많잖아. 나도 다 몰라. 그럼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실전에서 이런 사람은 실제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실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 알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 적용하면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공부 다 한 거야. 내가 항상 부처님은 뭐라고?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긴 잠재력이 풍부한 거겠죠, 이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런 노하우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노래 울목이 뭐 IT라든지 뭐 뭔가 새로운 거 뭐 대박 날 거 뭐 연구하고 하는 일주겠죠? 이 노래 울목의 병화가 저 안철수인가? 그런 거요, 여러분. 이 노래 울목의 병화가 오다겸 선생. 죽겠네, 을축. 이 노래, 이게 오다겸 선생이네, 병자씨. 이거 오다겸 선생이요. 여기 병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야? 에? 의사인데, 지금 의사인데, 뭐 해야 되는 사람이요? 아까 얘기했네요. 그거, 최초, 뭐 새로운 거 뭐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약 개발. 그런 것도 되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개발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뭔가 새로운 거를. 거기 방압이니까 어떻게, 그런 게 있는 인자인 거야. 뭔가 발명 하나 하겠죠? 뭔가 하나 하겠죠? 언젠가는. 그런 거다. 안철수는 했잖아. 그죠? 바이러스, 백신, 이 노래 울목이 병화가 다 의사들이네. 가만 보니까. 맞지? 이 노래 병화니까 어떻게? 살리는 거잖아.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환자들한테 신약을 계속 투약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다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그런 기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노래 을목은 병화를 보면은 살리는 거죠. 사람 살리는 거죠. 죽이는 게 아니다. 자, 그런 개념이고. 이 정도 하고. 얼추. 이게 이번엔 묘다 이거지. 이건 뭐야? 비겁. 비견. 격인데 이걸 걸록이라고 하죠. 걸록격. 그 다음에 왕진의. 그러니까 아까 그 이는 지살도 돼. 그 광고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닌다. 지살이 그런 게 있지. 이거 이 왕지라는 건 뭐야? 왕지는 뭐냐면 뚝심이에요. 멘탈이야. 꿋꿋하게. 자, 을목이 묘에 오면은 이제 충분히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눈으로 이제 경쟁자들이 다 보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해체됐다는 거잖아, 이게. 이게 인에서 해체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묘에서는.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제 축 중에 이제 신금이 있으니까, 이게 질서 있게 번지자, 너네.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니까 어떤 거예요? 경쟁의 환경이잖아, 경쟁. 그렇죠? 경쟁. 그러니까, 이런 시기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좋겠죠. 네? 좁으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거야,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그렇죠. 사회가 그렇다는 거야. 사회 현 지금 자
이 빼앗긴들에도 보문은 오는가 했는데, 이 마치 이런 거요. 이게 을목이, 이 묘월의 을목이, 을축어, 을축일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제 치하에서 독립한 거요. 그러니까 막 개나 소나 그냥 독립만세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서로 잘났다고 하면서. 그 독립 그 끝난 후에 막, 그런 현상 같은 거지. 그죠? 생존의 문제다, 생존의. 그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축은 고통의 문제잖아. 어떻게 추위를 이겨낼 것이고 어떤 악조건을 내가 견디는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야. 어떻게 사람들하고 내가 부딪혀서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런 거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일시에 어떻든 드러난 관성이 있으면 더 강한 거고,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이걸 이기려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겠죠? 연월의 일시의 관성이 연월의 비겁을 보는 애들은 갑 인생이야. 갑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오너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내가 모범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남 밑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을 인생이 아니잖아. 무식상이 갑 인생이요. 을 인생을 포자, 을 인생을 가장한 갑 인생들이야, 무식상들이. 진짜요. 응? 아유, 난 못해요, 못해요 하면서 남 시키잖아.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못해, 안 못해, 아우, 나 힘들어, 힘들어. 결국, 그, 남자가 보게 되면 뭐, 가정부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갑인생 되는 거예요. 을인생이 아니요, 무식상은. 여러분, 음양이 항상 공존하는 거야, 공존을. 무식상이 그, 은근히 사람 끄는 재주가 있다니까. 끌려고 안 하는 거잖아, 자기는. 근데 은근히 끌려.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런 거잖아. 생존의 문제? 영역. 영역. 확보의 문제. 그쵸? 누가 잘하나? 이거잖아. 누가, 묘월의 을목이. 을축이니까. 그래서, 요게 유가 없어도 축의 요것만으로도 이게 그 경쟁심이라는 게 비견이나 뭐 겁재가 있으면 경쟁심이 생긴다 하는데, 관성이 있으면 그 비겁을 다스리는 기운이 있으면 더 센 거란 말이야, 여러분. 관으로 그 비견을 누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쟤한테 내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야. 쟤한테 내가 어떤 모범이 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기 싫어한단 말이야, 여러분. 악작 같은 거지. 그리고 이 자체가 어떤 거예요? 아까는 을축에서 이는 이게 지지로 지장간으로 다 합이잖아. 이런 거 항상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하고 어떻게 돼? 부모하고 어떻게 돼? 사회하고 사람들하고 지지로 막 한 많은 사람들 있잖아. 바빠 뒤지는 거야. 금수라서 내가 내성적인데 맨날 만나야 되는 거잖아. 합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잘 보시라고. 십성적으로 내가 내향적이야. 아니지. 오행적으로 내가 내향적이야. 오행적으로 내향적인 건 뭐야? 목화가 아니라 금수겠지. 근데 십성적으로는 식상 발달이야. 실제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아우, 나는 내향적인데요. 바빠 죽겠어요. 이게 십성과 오행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격각이에요. 이건 사유축 운동. 이거는 폐묘미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일시에 내가 관을 가진 형국도 되는 거라고. 그러면 자 얘네들이 이 재성을 극하는 거잖아. 같이. 그죠? 그러면 연월에서 내 밥그릇을 뜯어가려고 하는 것도 되잖아. 쟁제의 개념이니까. 그 뜯어가려면은 어떻게? 못 뜯어가 하면서 칼 딱 뽑는 거죠. 신금으로. 그런 디테일한 것도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런 운동성은 이건 뭐라고 그래요? 격각이라 그러잖아. 떨어져 있어야 돼? 안 떨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야 돼가 아니라 떨어지는 상황들이 자주 생긴다야,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이 사주에서도 봐야 되고, 궁합으로 볼 때는 또 일지끼리도 보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일지끼리 뭐 충되면 나는 딱 봐가지고 이래 딱. 아유, 선생님, 저 선생님 수강하는 수강자인데요? 그러는 거야. 딱 일지가 근데 보니까 해수인 거야. 나는 사화잖아. 그럼 여기 안 와. 가끔 온다니까. 수강자인데도 그런다고. 원진, 이런 거. 원진이다 하면, 일단은 자주 보면 안 돼. 근데 사람이 나쁜 건 아니야. 여러분,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와가지고 처음엔 좋아. 근데 이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오면 반드시 원진현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원진들은? 가끔씩 오면 정말 좋은 거라고. 잊어볼만 하면 오는 게 최고, 원진은. 응. 그러니까 원진 궁합은 어떻게 해? 그렇게 살라 이거요.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져. 을축의 둘째, 진월이죠. 진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십성으로는 정제격이지. 항상 연습하는 거야. 정제격인데 이거 음간의 계절, 봄의 계절은 양인이다 이런 거지. 양인에 준한다. 그러니까 음간은 양인격이라고는 안 해. 예? 양간의 이제 겁제는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근데 이 양인 그 격은 아닌데도 양인의 모습을 띈다. 그건 뭐냐? 을목이 봄의 성분인데 만춘의 성분은 어떻게? 비겁들이 많은 계절이잖아. 그러니까 요런 거야. 그러니까 양간 양인은 양간 만약에 뭐 갑목이다 하면 묘가 양인이죠. 근데 이제 음간 양인인 경우는 을목의 진이다 이거야. 이거는 양간인 경우 이 양인은 겁재면서 센 기운이잖아. 근데 음간인 경우에 이 양인이라는 거는 요거는 센 놈 하나. 에? 요거는, 이런 말로 하면 뭐야? 쪽수야, 쪽수. 쪽수가 많은 거야, 쪽수가. 아, 을목이 진월되면 막, 개나 소나 막 자라잖아. 무성하잖아요. 쪽수의 개념이야, 쪽수의 개념. 그러니까 음간은 쪽수의 개념이고, 양간은 어떤 거야? 센 놈 하나. 요런 개념인 거지. 잘 생각해봐. 한 놈을 내가 극복하느냐, 센 놈 하나를 극복하는 건지, 여러 명의 겁제를 내가 거기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건지. 한 놈만 패면 내가 이기는 거는 양간이고, 음간은 뭐야? 여러 명 중에 내가 거기서 이제 이겨나가야 되는 거잖아. 쪽수의 개념이지. 요 개념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정제에 그 다음에 항상 을목의 양인은 관, 12운성으로는 관대예요. 관대. 그 다음에 이거는 인오술 운동을 하죠. 그지? 그러면 술을 치는 거니까 월살이다. 이런 거. 요 관대는 또 이게 청소년기라고 하잖아요. 네. 청소년기. 근데 이제 이 글자의 의미는 내가 띠를 두른다 이런 거거든. 그 어느 정도 내가 다 자랐다 이런 개념이고, 우리가 진이라는 그 계절 시절을 인생으로 보면 어떤 시절이라고? 진부터 뭔가 사회 진출을 하기 바로 전에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크게 봐가지고는 그 취준생이니까 대입, 그러니까 대학 전까지, 아니 졸업, 대학 졸업까지의 그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지. 사회 진출을 한다 하면, 그러니까 입사, 내가 걸록 봉급받는 기운, 그게 이제 사가 되는 거야. 사가. 이 을목 입장에서는 이 전 단계다. 항상 진이라는 물상을 우리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 이제 실제 사회생활을 한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거에다가 취업난이 심하잖아요. 그게 경쟁이잖아. 그게 진이라고. 을이 진을 보는 쪽수, 경쟁수. 아까 양이는, 양가는 센 놈 하나를 극복하는 거지만, 이건 다수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제란 말이야. 그러면 정제라는 거는 내가 아끼는 성분이잖아. 뭔가 내가 이제 뭔가,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소유하는 거잖아. 내 목도 되는 거예요. 정당한 내 몫이란 말이야. 예? 편제는 이렇게 널려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에 따라 성취하는 거지만, 정제는 내 몫인 거야. 근데 그 몫이 어떻게 돼? 수많은, 겁제로부터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진월의 을목은? 그 정제를 다른 사람들하고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가져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욕심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금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당장 필요한 게. 예? 예, 금이 있으면, 진월의 을목이 금이 있으면 그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양인격들은 살을 용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도 되는 거야. 갑이 묘월에 있으면 금이 있어야 이게 용신이 되듯이,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지. 다만 이제 이 진월의 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을목의 화는. 이게 을목이 화를 보면 좋은데, 진월만큼은 이게 개나 소나 다 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철저하게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고, 그 상대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게 이제 금이 있으면 그런 성향이 되는데, 화가 있으면 또 그게 개념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맞잖아.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양인은 웃겨요. 양부심도 있어. 양인은.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를 제압하는 경쟁 심리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양부심리도 있다고. 장군을 상상해 봐. 장군들이 어떻게 빅업을 거느리려면, 그 빅업을
위에서 자기가 희생하는 경우들 있죠. 그게 양고심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양인들이 가끔 남한테 돈 빌려주잖아. 그거 못 받잖아. 그러면 에휴 그래야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이해됐죠? 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싸가지 없다.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제 반 죽여놓고 받아야 되는 거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저, 왜, 부산 사나이들, 막, 뭐, 그런, 그 상남자 스타일 있잖아, 양인들. 그런 거라고. 응? 어? 센 놈한테는 세고, 약한 놈한테는 어떻게 해? 응. 그런, 그, 뉘앙스도 있는,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이런 거, 이런 거. 월살도 이게 잘 나가다 한번 확 뒤집어 보는 거거든. 예? 월살이 한번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조금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월의 을목은 양인 기질이 분명히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제 기질도 있습니다. 정제 기질. 애끼입니다. 정제격은이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이 논리가 이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중 괴수도 있으니까 이 자체는 또 제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건 아니지. 여러분 이게 십성을 볼 때는 그러니까 제극이는 나쁘다. 또 어떨 땐 또 제거기는 좋다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잖아. 그럼 막 헷갈려 가지고 하는데 경험을 해봐야 돼. 그 사람이 아 그러니까 제거기니 좋게 갈 때도 있고 또 잔머리로 갈 때도 있단 말이야. 동시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만 바라보고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제거기는 해야 그래도 돈에 대해서 인식을 할 거 아니야.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사주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큰, 개념으로 치면은, 이제 진월의 을목이다. 진월의 을목은, 경쟁이 심하다. 경쟁이 심하니까 어떤 거예요? 만약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이제 마진이 약하다. 그죠? 마진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마진 약하면서 정제다. 어떤 거야? 진의 물상을 따지면 뭐 슈퍼마켓 이런 거요. 예? 작은 거. 예. 마진 없는 거. 티끌모아 태산 같은 거지. 이제 진의 물상이 다양함. 버라이어티라고 했잖아, 진토는. 예? 그러니까, 사주에 진이 있으면 막,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했다가 또 이것도 해봤다가 하는 것들이 많아요. 직업성도 다양할 수 있다. 그지? 변화가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을축일주의 진월이란 말이야. 을축일주의 진월이다. 그러면 이 축은 무슨 기능을 할까? 요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축진파라고 그러잖아. 이 축진파는 어떤 의미예요? 그걸 봐보자는 거지. 축이라는 거는 지금 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축이라는 글자는 이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잖아. 내가 뛰쳐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분이란 말이야. 근데 진은 뭐야? 봄이 돼가지고 펼쳐진 거야. 이거는, 뭐, 정신, 뭐, 생각, 뭐, 예측, 뭐, 이런 성분이잖아. 이거는, 준비, 뭐, 이런 성분이잖아. 아이디어, 뭐, 이런 것도 되고. 그러니까
축 속에는 뭔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야, 축중개수가. 그 다음에 답답한 것도 있고. 근데 이게 진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내놓은 거잖아. 요 진에서는 드러난 거잖아. 요 생각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인묘를 제끼고 바로 진으로 간 거란 말이야. 그럼 굉장히 앞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진이라는 게. 그렇지. 서두르는 게 있죠. 서두르는 게 있는데 이런 거지. 인묘라는 경험을 안 하고 진을 본 거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저 현실성 없는 것을 저게 될 거라고 상상하는 거. 한 방에 상상하는 거. 중간 생략된 거잖아. 축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때로는 망상이 될 수도 있고, 그지? 때로는 너무 그 성급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이른 생각, 뭔가 순서를 밟지 않은 생각도 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보면. 이거는 꿈이고, 이거는 어떻게 현실이네. 그죠? 묘진이라는 건 현실 드러난 거잖아. 이건 생각이잖아. 그러면 꿈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라고 봐야죠. 그치? 요 심리는 어떤 거야? 월이 진이잖아. 그러면 을목은 양권이잖아. 그러면 내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현실적 그 양인의 경쟁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 근데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 또 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저번에 요런 사주 있었잖아. 이미정 선생하고 한 거, 이런 거. 기억나죠? 강의했었잖아. 응.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뭘 막 하는데 뭐야 웹소설까지 막 쓰고 막 그러잖아. 축은 항상 정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일할 때는 이런 진의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축의 세계로 내가 가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내 직업성이. 아, 내가 정신 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 맞는데 희한하게 그쪽으로 못 가고 현실은 이렇게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어떤 게 오느냐. 그러니까 아까 사주는 임수가 떴으니까 어떤 인성작용을 한 거죠. 그런 쪽으로 간 그런 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야, 이게. 이런 갈등. 그러니까 나는 정신적인 걸 추구하고 싶은데 맨날 가가지고 열심히 애들하고 막 경쟁하면서 막 노동하는 거야. 양인이니까. 그런 개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생각. 이거는 사회가 원하는 생각. 그러면 이거는 나의 생각. 이건 부모가 원하는 생각. 오케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잘. 누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이걸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다만 이 글자의 주변에 글자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따라야 되는 그 구조다 하면 이거를 따라야 되는 거지. 나는 요거는 취미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나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 축진파라는 게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야. 큰 문제는 아닌데 내적 갈등을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요것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는 거야. 같이 해 나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저 밖에 나가서 운동하다가 집에 와서는 이것도 해야 된다. 막 놀다가 멍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충전. 그렇지. 이건 충전이잖아.
이거는, 이건 가만히 충전하는 거고, 이건 뭐야? 겁나게 돌아다니는 거잖아. 양인이니까, 을목이니까 막 바쁜 거 아니야. 그런 거다. 그런 개념이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축은, 정신, 예? 생각, 꿈, 기도, 이런 거. 자는 거잖아. 잠이잖아, 잠. 꼼짝 않고 있는 거죠. 꼼짝, 죽은 거잖아. 그걸 뭐, 명상도 되는 거예요, 이게 명상. 여러분. 그러니까 저번에 명상은 내가 죽는 행위다. 뭔 얘기냐? 명상은 나를 죽이는 행위라고. 근데 나를 죽이는 행위를 왜 해? 왜 하지? 죽을 때 편하게 죽으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명상을 자주 오면. 야, 이게 완전 비전인데. 이게 스님들이, 20, 30년 그 명상하면 있잖아. 거기에 뿅 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죽을 때 편하게 죽으려고. 여러분. 그 맛이 너무 맛있는 거지.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게 망상, 고민, 번뇌가 끊이지 않잖아. 그래서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힘들면 뭐라 그래, 여러분들? 참아라 이러잖아. 힘들면 참아라 하잖아. 그거 참을 수 있나? 그 힘들면 참아라가 아니야. 기다려라야. 기다려라. 왜 기다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경험 좀 해봐. 명상을 하잖아. 그러면 한 20, 30분 앉아 있으면 좀도 쑤시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또 그 딸에는 또 고민하는 인간은 막 대가리 아프다. 뭐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인, 막 괴로워. 아유,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그 터거리가, 그게 인간의 번뇌거든. 그 20, 30분간에 그게. 근데 그 터거리를 딱 넘잖아. 30분, 40분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편해진다고. 편해진다고. 그 내가 죽은 거야. 죽은 상태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내가 힘들잖아. 참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다리면 편해진다니까. 그 고통이 오면 기다리면 편해지는 거야. 참으려고 오면 더 아파. 그게 세상의 이치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때 뭐 엄청나게 힘들었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잖아. 기다림인 거야, 기다림. 그럼 이 명상이 그런 행위란 말이야, 여러분. 무슨 뭐 명상하면 뭐 뭔가 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개 풀 뜯어먹는 소리고. 그냥 나를 죽이는 행위야. 다 내려놓는 행위야. 응? 그러니까 시간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정지된 거지. 이 축은. 천천히 가는 거란 말이야, 천천히. 그러니까 소처럼 살아라 하는 게 그 이유야, 그 이유. 천천히 가는 거는 힘들지가 않아요. 꾸역꾸역 가는 거니까. 소가 달구지 끌고 이렇게 가는 건데 소가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가서 그래. 달구지를 말처럼 그 겁나게 뛰어봐. 죽지.
그 축의 논리가 그런 거라, 여러분. 그러니까 축을 가진 사람은 천살이고,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천살이고, 기도해라 하는 게, 그 이 기도가, 그거요. 나를 죽이는 힘이야. 이 축이. 그러니까 이거는 곰곰이 생각,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도 됩니다. 축이라는 거는,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또 빠지면은 어떻게 돼? 현실 강박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친오리 태어난 을 먹으면 그렇잖아. 사람들 안 도태되려고, 안 처지려고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문득문득, 조용히 혼자서 어디 가가지고 좀 힐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힘든 거잖아. 예? 재생, 살, 재극, 인. 이게 고민, 번뇌, 뭐 이런 거요. 힘든 거란 말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을축은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걸 이겨낸 사람은 그냥 다른 일주에 비해서 많이 성숙된 사람이겠지.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이겠지. 그런 기준으로 을축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야. 힘든 게 반복된 거잖아. 그럼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동초라고 하는 거고, 예? 쉽게 죽지 않는 거고, 예? 그런 거야. 그냥 을축을 바라볼 때, 아이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단히 강한 사람, 강한 존재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인내력과 그걸 이거 뭐야? 경쟁력. 그걸 가진 사람이겠죠? 기본적으로. 살면서 이런 걸 배양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죽으면 뭐. 그러니까 지금 울측 일주를 항상 강의했잖아요. 을축일주. 뭐 해야 돼? 꿈속에 있어야 되잖아. 기도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천사리잖아. 수행해야 된다. 나만의. 항상 나 요런, 요즘은 요런 느낌이 항상 있어. 이게 사람이다 하면 이게 참나잖아. 참나. 이게 에고고. 요 에고하고 참나 사이에 요 껍데기 있지? 요거, 요게, 사람 딱 보면 요즘은 이제 그게 느껴져. 저게 딱딱한가, 아니면 부들부들한가. 예? 그러니까 이거 깨려면, 이거 내가 스스로 못 깨요, 이거. 두 가지. 꾸준히 깨야 되겠죠, 딱딱하면. 하루에 1cm라도 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깨져. 아니면 한 방에 깨려면 3,000배 해야 돼. 응? 응. 그런 거. 성철 스님이 요걸 안 가야, 요걸. 요 이치를. 자, 다음에 술달. 정제 격이죠. 다음. 뭐야, 12운성으로 요지. 다음에 12신살로 화계. 인후술이니까 화계살이지. 이거 뭐라고? 술통? 열매창고라고 했잖아, 열매창고. 응? 보온되는. 이걸 불이라고 항상 보려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 보온이야. 냉장고는 밖에 열을 차단한 거잖아. 보온이죠, 냉장고도.
우리 보온병이면, 보온병, 뜨거운 거 들어가면 잘 안 식잖아. 그게 술토요. 차가운 거 들어가면 잘 안 녹잖아. 술토를 그 개념으로 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잘 안 녹거나 잘 안 식거나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열을 어떻게 가두는 거죠. 그게 술 중 정화야, 여러분. 차단시키는 거라니까, 이게. 아니, 화로불 이렇게 오면 열 차단을 해 놓은 거 아니야. 그게 술토라고. 불이 막 많은 게 아니야, 옷을 합하면. 그죠? 오, 술. 이거는 불이 막 큰 게 아니라고. 요 오화가 요 화덕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차단돼가지고 요게 오래 유지가 된 거야. 그런 기능을 한다고, 이 술토가. 술 중에 신금이 있으니까 그거 열매다 하면 그걸 오래 어떻게 돼? 안 섞게.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을목이 술토가 있다면 이거는 이게 만약에 부모 형제다. 어떤 거예요? 여기에 거기 창고가 있는 거죠. 과일 창고가 있는 거잖아. 돈 창고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술오래 을목들 잘 산다니까. 부모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는 이게 술월의 을목이 부처님으로 보여. 부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 옛날 그 누구야, 서가모니. 응? 서가모니가 어디 뭐야, 왕족이었잖아. 그 여기 부모가 돈 창고잖아. 근데 이게 묘지잖아. 요 환경이 어떤 거야? 자, 부유한데 밖에 나가 보니까 죽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야. 그 왜 인간은 죽을까? 해가 듣다 끈 거 아니야. 딱 그런 모습 같아 보이지 않아요? 맞잖아. 이 을죽이면 더 심하지. 그죠? 죽술미가 뭐라고? 응? 죽술미가 뭐라고 그랬어? 천도하는 성분이라고 했잖아. 영혼을 달래줘야 되는 성분이라고 했죠. 죽잖아, 다. 죽는 거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건 공동묘지. 월화의 공동묘지. 이거는 뭐야? 이제 막, 하직한 사람. 이제 막, 그, 저승 입구라고 했잖아. 저승 입구. 아니, 나 자꾸 이쪽으로 꽂히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술은 병화가 임묘하고, 을목이 임묘하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임묘하는 거야. 모든 기운이, 어떻게, 땅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정신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육체에서 정신으로 가는 그 길목이라고 했잖아요. 술의 천문. 딱 그거잖아. 딱 이렇게 동굴 속에 딱 해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저승이야. 그 문지기 같은 거잖아요. 문지기. 그래서 개라고 하는 거야. 에? 교도관 감방에 들어가는 것도 된다고 이게. 세상하고 차단된 거겠죠. 왜? 태양이 졌으니까. 여기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죽었니?
그러니까 죽술의 직업성은 뭐야? 최고 직업성은 뭐야 이거? 장례 지도사. 예? 그 다음에 천도제 이런 거 아닌가? 보람상조 뭐 이런 거니? 그게 형살이니까 어떤 거야? 보험회사. 그 다음에 뭔가를 죽이고 살리고 오는 거니까 아, 그런 것도 되고. 오케이. 실버 산업. 그 다음에 뭐, 많지. 예. 또 뭐, 의사. 오케이? 의사. 기본이 의사입니다. 축술형. 어떤 거요? 그렇지. 정형외과. 뭐, 이런 거요. 종교.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되겠죠? 재성이 있으니까 어떻든 죽음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정신에 관련된 거, 이거는 도장도 같은 거야. 도장과 같은 것도 돼. 무슨 수련장.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을목에 이 가치들이 그나마 신유술 봐봐. 이거 뭐 해야 돼? 종교 가져야 되겠죠? 네? 정신적인 거 어쩔 수가 없잖아. 내가 뭐 청년이나 뭐 애들 같으면 뭐 좀 새롭게 해본다고 치는데 이미 규정되어진 거잖아. 그지? 가을이라서 이미 내가 노인이 된 거야. 근데 내가 살아온 노아우는 노인들이 많은 거죠. 그런 개념인 거. 도사가 됐다는 뜻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도사가 힙합 하겠어? 그렇잖아. 도사가 힙합 하겠어? 불경이 하겠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여기 노래하면 어떤 노래 하겠어? 아니, 이별 노래를 하겠지. 이별 노래를 하겠지. 맞잖아. 이별 노래, 그 다음에 뭐, 산다는 것은 뭐, 이런 거 하겠잖아. 왜 사냐고 묻거든. 뭐, 이런 노래 올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게 성향 따라 간다니까, 이런 게. 가을 사랑이잖아.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가을은 이별, 분리, 독립. 봄은? 그렇지. 인연, 뭐, 첫사랑, 뭐, 이런 거요. 그냥. 여름은? 쿵따리 잡아라. 쿵따리 잡아라. 예?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럴 거 아니여. 자, 이거는. 아, 이제는 어떤 거냐 하면, 술까지는 금이 있었어. 그지? 금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아까 도구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유수월의 을목은 자기 무기가 있는 거야. 집안에도 칼이 있는 거야.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금고도 있는 거고. 예. 그런 거지. 근데 해는 없어? 없잖아. 그럼 그 뭐가 있어? 그렇지. 그럼 그 감목은 뭘까? 그러니까 을목이 신유 수월의 스님이다 하면 술까지는 방장 해먹어. 해 되면 어떻게 돼? 은퇴. 진정한 왜 그런 도인. 그잖아. 여러분, 이 해가 도야. 맞죠? 도죠? 해수가 도 아닌가? 도, 도. 왜 도까? 왜? 해준 감목. 저 갑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길을 아는 사람인가? 예? 그럼 뭐야, 저게? 을목 입장에서는, 지혜지, 지혜. 이게 지식, 뭐, 금전보다는 더 비싼 거잖아. 여러분, 지혜입니다. 수가 지혜잖아. 근데 해준 감목은 아이디어인 거야. 새로운 것을 이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 같은 거다. 거기에 이제 을목이 인성이단 말이야. 그럼 이게 해자축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 자체가 자 하나씩 해보자. 정인이죠. 정인격. 그다음에 사지죠. 그다음에 뭐야? 겁살이지. 세월의 을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응? 11월 달이잖아, 양력으로. 나무가 어떻게 돼? 낙엽은 완전히 떨어진 거죠. 낙엽이 언제 떨어져? 응? 유술에 떨어지잖아. 그러면 낙엽은 추분 때 떨어지는 거겠죠? 정확하게 따지면, 그런 디테일함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월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 있어. 앙상한, 가지 위에, 이거 되는 거야, 이게. 예? 완전 철학이 생기는 거잖아. 도인인 거야. 왜 도인이냐. 그 앙상한 가지를 보고, 저 가지 위에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잖아. 그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도인이지. 겁살의 환경, 사지의 환경, 이해되시죠? 그죠? 을목 입장에서 해수는 뭐? 겁살이다 이거야. 어떤 거야? 나의 나뭇가지를 완전히 발가벗겨버린 거잖아. 북풍 한설 몰아쳐본 거잖아. 그죠? 초죽음 만들어버린 거잖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래서 을목이 해자축을 가졌다. 을축일주가 해자축을 가졌다. 이제 시베리아로 간 거야. 동계훈련 떠난 거라고. 소련이라 옛날에 러시아, 소련 뭐 이런데 이제 대문호 뭐 톨스토이라든지 우리 사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나왔었죠. 그거와 무관하지 않다. 그지? 그러면 어떤 사상가야? 이게는 이거잖아. 만약에 갑목이 뭐 해자축이다. 이건 진짜 산신령이야. 이건 뭐야? 인간이잖아. 인간이 사상을 가졌다. 뭐야? 인문이네. 그런 뭐 소설가라든지 사상. 그쵸? 교육. 요 무기는 뭐야? 공부야, 공부. 지식. 조금 오면 지혜. 아까 도인이라고 했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게 수니까 어떻게, 을목이 답답하죠? 이게 고, 어떻게 돼? 대기 만성. 오케이? 대박 인자도 돼요. 근데 대박 날, 평소에는 대박 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잖아. 겨울에 을목 보면 어때? 저거 아우 불쌍해. 이럴 거 아니야. 겨울에 저 나뭇가지에 새싹이 도드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을 한 바퀴 안 돌아보면 그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귀신이 곡할 노릇인 거예요, 그게. 예, 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거야? 저 삶이? 잘, 대박 날이라고는 상상이 안 되죠?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인성적 잠재 능력. 해자축 방압이라는 잠재 능력. 예. 네. 그저께도 방압, 공부를 또 상담을 했었는데 딱 사주 보니까 이게 2005년에 대박 나겠어. 그릇이 너무 좋아. 지지에 삼합이 있어. 연월일에 삼합이야. 그것도 관성방합이야. 옷장사를 한대. 본인 이제 올해 자 이런 겁니다. 올해 그 사주에 신유술이 많잖아. 신유술이 강하잖아. 그러면 올해 개묘년이잖아. 묘가 오잖아요.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진급이야. 금이 목을 쳐낸 거잖아. 목일간이면 비겁을 쳐낸 거잖아. 진급이야. 근데 진급하거나 아니면 회사 안 다니는 사람은 사장 하는 거예요. 주변의 경쟁자를 물리친 거거든. 그 똑같은 양인 눈이나 걸록 운이라도 그게 틀리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금 신유술 금국을 짠 사준 거야. 갑목일간이 우리 양인 들어오니까 옷장사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사장 돼버렸대. 근데 양인이니까 돈 나갈 일은 무지하게 많대. 근데 정축대운에서 무인대운으로 바뀌더라고. 완전히 그게 인호수를 제대로 짜는 거야. 병오년에 대박이야. 그러면 그냥 대박이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얘기해 줘야 돼? 방압이 있으니
주변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라. 어디 뭐 하면 어디 들어가서 명함 하나 만들고 소속. 그 다음에 관에서 도와주는 움직임이 생기더라 이거지. 올해 대운이 딱 바뀌었어. 그런 조짐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라고. 만약에 옷장사를 하더라도 뭐 국가가 거시기 해가지고 이런 패턴이 된다니까 희한하게 어떤 패턴으로든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또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압입니다. 예? 연월 이렇게 거기에 이런 거 있어 보면 완전 국가 자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야?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잖아. 그런 사주가 돼 버려. 인문학으로 가서 방압이 있으면 일단은 백이 있는 거야.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십성으로 만약에 혼자 움직이는 성향들 있잖아. 어떤 성향들이야? 혼자 움직이는 성향들. 사, 흉신격, 편인, 편관, 뭐, 식신, 뭐, 재살, 뭐, 혼자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방압을 짰다. 혼자 움직이는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낀 게 있어야 되겠지. 그런 거라. 이거를 이제 흔히 부평초 같은 인생이다. 그지? 수다, 목, 부가 돼서 조져버렸다. 배려버렸다. 잠재력이 굉장히 강한 거야. 에? 대기 만성. 하나만 팔아. 근데, 마인드가,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게 자축이라는 글자 있잖아. 이건 완전 양자역학이거든, 이거. 자축이 있으면 천재인데 엉뚱해. 대화가 잘 안 되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해자축은 어떤 거야, 이게. 디테일한 거란 말이야. 나는 그냥 기본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야. 나는 내 생각대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어렵다. 너무 고차원적이다.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는 남들이 안 가진 나만의 깊은 내공이다. 심해의 마음이다. 인간 마음 중에서도 심해의 마음이야. 그런 거는 일반 사람들 못 봐. 여러분들, 이게 사주에 이 자수 있잖아. 자수 있는 사람.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자수가 있어야, 자수는 뭐냐 하면, 영적 주파수 같은 거야. 신선들이 에? 공자 맹자 장자 노자가 대화를 나누는 게 자요. 오케이. 수소폭탄 원자폭탄 만드는 천재 물리학자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게 자요. 그럼 나. 아, 내가 자라서 자수 가진 사주를 상담을 해보잖아. 통해.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다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축에 해서는, 이거는, 어쨌든, 깊은 공부죠.
그냥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 지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숙성이 되는 거거든. 지식이 숙성되면 지혜가 되는 거야.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든 큰 재물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 화운 딱 지나면 유산을 받는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런 애들이 이제 몇 년 후에 보니까 와, 거지로 있어. 몇 년 후에 보니까 되는 거. 그런 겁니다, 이게. 대박이다. 한 적 있잖아, 내가.